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릴 원하게 하라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매일매일의 경기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대결은 앞선 경기들만으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 두 팀이 만났는데요. 열정이 넘치는 상명대학교와 다시금 8강 합류를 꿈꾸고 있는 팀 건국대학교의 한판 승부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매일매일의 경기가 한치 앞도 정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기. 승패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 안에서도 많은 반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제 경기는 조금 점수 차이 나는 경기가 있었는데요. 예. 다른 경기들은 예상과 달리 계속 좀 접전 형국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뭐 시즌 초반이지만 예, 그 좀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네. 3쿼터 초반 27점 차 경기가 그렇죠. 이게 마지막 끝날 땐 6점 차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고려대와 성균관대 대결인데 네, 경기 뒤집히는 줄 알았고요. 그렇게 잘했던 명지대가 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점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네. 봤었습니다. 어제 경기는 좀 아쉬웠죠. 예, 이전까지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았던 면에 있어서 예. 좀 방심을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대결들이 펼쳐지고 있고 오늘 두 팀의 대결도 어떻게 보면 좀 엇비슷한 팀 그리고 8강에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어쩌면 2승짜리 경기가 될 수 있는 두 팀의 대결인데요. 지난 시즌 기록으로 살짝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3, 4경기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시즌 득점력으로는 건국대학교가 많이 뒤졌고 상명대가 조금 앞섰고요. 실점도 조금 더 좋았고 리바운드도 좋았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좋았던 그런 상명대였습니다. 상명대는 정말 지난 시즌 리바운드에서 앞서면서 다른 기록들은 좀 많이 쳐졌는데 리바운드 때문에 저는 이 5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KGC 인삼공사에 입단한 정강호 선수가 예. 공격과 수비 그리고 뭐 리바운드에서 확실하게 보탬을 대주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7등을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요. 예.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곽동기 선수도 지금 예, 상당히 올 시즌도 활약을 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에서도 인사이드에서 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랬던 상명대 기록들이 좋은데 올 시즌 기록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조금 그렇죠. 이따 그 말씀해 드리겠고요. 네. 두 팀의 상대 맞대결 2016년도 시즌 그리고 2017년 지난해 시즌까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승 1패 사이좋게 나눠 가졌는데 지난 시즌에는 상명대가 모두 2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아마 건국대학교에는 좀 타격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건국대학교가 뭐 중위권에 상당히 강호했는데요. 지난 네. 시즌에 뭐 지금 기록에서 보여지듯이 상명대에게 2패를 당하면서 좀 아쉬운 성적을 만들었죠. 예. 어떻게 보면 건국대도 이겨야 되는 팀, 이길 수 있는 팀한테 저렇게 2패를 당하면서 이 8강 진출에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지난해였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관전 포인트의 이 건국대학교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 네. 예. 그건 나오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두 팀에 먼저 보내주시네요. 자, 건국대학교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2연패 중이에요. 연패를 당하고 있고 하지만 상명대에게도 연패 중. 지난 시즌 두 번을 졌고 2016년도 시즌에도 마지막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상명대에게만 세 번 연속 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리를 좀 끊어야 되고 시즌 연패의 고리도 끊어야 되는 건국대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거 손에 잡힐 듯한 경기는 반드시 승리로 이기지 그런 경기들을 지면은 강팀과의 경기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그 상명대는 그 건국대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작년에도 상명대 때 2패를 당하면서 7승 10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그 중위권에서 계속 접전을 벌일 거기 때문에 뭐 상명대전이 예, 상당히 중요한 예, 그 시즌 운영의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의 같은 조를 만났기 때문에 두 번의 맞대결이 있는데 건대는 반드시 지난 시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진짜 상명대 2018 시즌을 보여줘 오늘 키보드인데 상명대가 첫 경기에서 중앙대를 잡으면서 그렇죠. 깜짝 놀라게 했는데 바로 명치대에게 뼈아픈 역전 패배를 당했어요. 네. 진짜 실력이 뭘까요? 아, 그러게요. 예. 어쨌든 상명대는 확실하게 짜여진 농구는 있습니다. 이성인 감독이 뭐 남자 프로농구, 여자 프로농구로 다 경험을 했던 감독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자신의 철학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에서 정확히 짜여진 시스템이 있지만 어쨌든 뭐 올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입생이 생각만큼 수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 정강호라든가 남현일 같은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지금 뛸 수 있는 인원이 7명에서 8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도출이 되면서 예, 또 패배 2연패를 당했고요. 특히 명지대는 좀 아쉬웠죠. 그렇죠. 예, 명지대는 뭐 이제 인사이드가 표영도 선수밖에 없는데 아, 그 부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쉽게 예, 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해법이 필요한 상명대인데 세 예. 경기 평균이 64.33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적죠. 예. 예. 지난 시즌은 71.63의 평균 득점을 보였는데 이번 앞선 세 경기 1승한 경기가 있음에도 64점대 전부 다 세 경기 60점 중반대에 머물렀습니다. 맞습니다. 뭐 중앙대전도 3쿼터까지는 좀 부진했다가 그 3쿼터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앙대 선수들이 좀 방심을 하면서 추격을 당했고 또 역전까지 허용을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명대 선수들이 그 이후에서도 좀 빠른 수비를 하는 팀들한테 공격이 좀 원활하게 풀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득점이 지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저희 관전 포인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명대와 건국대가 중앙대 명지대를 각각 만났는데 네. 상명대는 중앙대한테 이겼고 명지대한테 졌고요. 그렇죠. 건국대는 중앙대학교에게 졌는데 명지대한테는 또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엇갈리는 운명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네. 그 건국대학교가 첫 게임에서 명지대를 잡았거든요. 예. 예, 1학년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예, 명지대는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전에서 좀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만났는데 아, 조금 건국대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중앙대가 좀 분위기가 좀 떨어졌거든요. 예. 하지만 그 또 후반전에 중앙대학교가 좀 그 투혼을 보이면서 예, 건국대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상대 전적 그리고 순위 그리고 각 선수들 그리고 매치업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정말로 그 어떤 경기보다 물음표가 많은 경기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상명대 라인업에는 김한솔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좀 인사이드에서 활약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뭐 리바운드 부분에는 어느 정도 활약을 좀 해주고 있는데 득점력에서 좀 득점에 좀 가담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아, 이상현 감독도 걱정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지금 이제 스타팅 라인업에 이용우와 주현우라는 그 안양고 출신의 1학년 선수들이 있는데 상당히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4학년 선수죠. 서현석이라는 센터가 좀 어떤 기복 있는 플레이를 해주면서 아직은 예, 예.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농구를 다 펼쳐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은 오늘 중요한데요. 먼저 건국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 가드 이상훈, 4번 센터 이현석, 그리고 서현석, 5번 가드 최진광, 그리고 10번 가드 이영우, 그리고 14번 포워드 주현우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황준선 감독이 계속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1학년 두 선수를 오늘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 네, 건데인데 그렇죠. 네. 첫 경기 명지대 잡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영우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예. 네. 라이징 스타의 탄생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네. 자, 이에 맞서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입니다. 5번 전성환 가드, 그리고 9번 가드 정진욱, 10번 가드 김성민, 그리고 11번 센터 김한솔, 그리고 14번 포워드 곽동기 선수가 명단에 이름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김한솔 선수도 뭐 지금 센터로 분류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포워드 자원이에요. 그렇죠. 뭐 3.5분 뭐 4번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자, 건국대학교는 어쨌든 그 서현석 선수, 최진광 선수와 이용우 선수, 그러니까 2, 3번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또 경기 리딩을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 서현석 선수의 인사이드가 좀 예, 탄탄하게 버텨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상명대는 또 저 5명의 선수가 각자의 롤플레이가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좀 백업 선수들이 없는 부분이 약점인데 저 5명의 선수가 어떤 체력 안배, 파울 관리를 해가면서 끝까지 경기력을 좀 유지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그리고 서로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경기가 2승짜리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요. 네. 그리고 또 양 팀이 또 1승 2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승패 여부에 따라서 또 향후 시즌 운영이 조금 더 수월해 가느냐 그렇지 네. 않느냐에 대한 예, 그런 갈림길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경기는 좀 점수가 많이 벌어졌지만 동국대와의 경기에서 7점 차. 그렇죠. 이 동국대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팀 수습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서 상대 팀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허용하고 있는데 건대가 그때 좀 잡았으면 어땠을까? 아, 그렇죠. 건대 입장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오늘 경기에 임하는 건국대학교 그리고 상명대학교입니다. 네. 자, 아쉬움이 많은 두 팀인데요. 오늘 두 팀의 경기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에 있는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는데요. 이제 곧 1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점프볼 먼저 건국대학교가 공을 잡았습니다. 건대가 오늘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요. 그리고 상명대학교는 짙은 청색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영우. 자, 초반부터 강력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패스로 공간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예, 이제 프리스로 전환이 됐는데 네,
자, 샷클락 쫓겨서 던졌는데요. 아, 이게 들어갔습니다. 네. 석점 성공. 네, 최진강이죠? 최진강 시작하자마자 네. 석점을 꽂아놓습니다. 네, 이번엔 그 돌파려는 페이크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좀 이제 속였죠. 그러고 나서 예. 예, 벼락 기습적으로 던지는 슛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멀었는데요. 그렇죠. 예. 성공했습니다. 예. 전성환. 자,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리바운드 툭치면서 네. 따내는 최진광. 자, 공격도 어쨌든 저 최진광 선수가 활약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가로채기 네. 끊어내면서 빠르게 갑니다. 김성민의 가로채기 그리고 마무리하는 전성환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예, 잘 스틸을 잘 만들어냈고요. 네. 예, 전성환 선수가 속공을 통해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예, 전성환 선수가 리딩가드의 역할,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은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명대학교 이용우 점프슛 2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주현우 선수가 성공하면서 친구가 놓친 공 친구가 받아서 맞습니다. 넣어주는 예. 그런 장면입니다.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 안양고등학교에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한번 뭐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좋은 그 주력적인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예. 이 건대가 이번 시즌 기대되는 이유 그런 건데요. 또 그렇죠. 바로 책입니다. 빠르게 나갑니다. 자, 올라왔는데요. 수비 파울. 이용우가 또 한번 빠르게 질풍같이 한번 몰아쳐봤는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지금 두 선수, 언급하신 두 선수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게임 시작부터 예.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지록 선수. 예. 상명대학교 9번 정지록 선수가 파울을 기록하면서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요. 이용우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두 팀 다 뭐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뭐 리빌딩을 한다라는 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상명대는 예. 좀 약하지만 공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우와 주현우 선수가 축으로 된 리빌딩을 좀 하는 시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기존 선수들과 예, 잘 이렇게 어우러지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괜찮아질 텐데 그렇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승리는 챙겨가면서 가야 돼요. 그럼요. 네. 예. 뭐 오늘 지금 오늘 뭐 네 번째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7대로 앞서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출발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자, 이번에 점프슛 한번 던져봤는데 인사이드에서 김한솔 그렇죠. 득점 성공하지 예. 못했습니다. 좀 아깝죠. 네. 네. 지난 시즌 제가 상명대 경기를 그나마 제일 많이 중계를 했는데 이 김한솔 선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작년에 제 기억을 전반기 아마 뛰지를 못했을 겁니다. 후반기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좀 특이한 일이 있죠. 뭐 연세대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다시 상명대학교로 전학을 했거든요. 대학에서도 전학이 됩니까? 아, 예. 전학 편입이 아마 편집했을 겁니다. 네, 아마. 편입이 네.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너무 전학이라는 표현은 없죠. 대학에서 맞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그렇죠. 들어보는 네. 너무 올댔네요. 네. 예. 자, 김한솔 선수의 자유투 1구는 성공했고요. 김한솔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네. 김한솔 선수가 어쨌든 뭐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뭐 주목을 받는 선수였고요. 예, 예. 보시다시피 뭐 피지컬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 상명대는 저 김한솔 선수가 뭐 세 게임 동안 부진했는데 예, 좀 활약을 해야 좋은 과정을 좀 거쳐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슛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길 리바운드. 김성민 왼쪽에서 드리블 하면서 다시 뒤로 내줬고요. 자, 전성환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 자, 김한솔이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레이업.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혼전 상황. 자, 심판 휘슬. 공격권 건국대학교의 공이 선언이 됩니다. 계속 안타깝게 안 들어가네요. 네. 예. 자, 두 팀의 초반 7대 4, 4대 7, 상명대가 넉점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7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비교적 공격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용호 다시 뒤로 내줬고요. 네. 이상훈이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최진광. 최진강 여기서 슛 동작 파울을 유도해냈군요. 네, 예. 예. 최진강 선수가 뭐 어쨌든 건국대학교 지금 공세 핵이 공격의 핵이고요. 네. 지금도 좋은 동작으로 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격이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신의 센스를 통해서 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석점슛 한 방을 꽂아넣었던 네. 최진광인데요.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사실 중앙대전에서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한 50%도 발휘를 못하면서 예. 패배의 빌미가 됐거든요. 예, 오늘은 어쨌든 시작부터 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대가 지난 시즌도 자유투 성공률을 그리 좋지 못했고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오늘 자유투 시작하자마자 다 놓고 있습니다. 네.
이용우 선수 두 개 성공, 그리고 최진강도 두 개를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경대도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가 예. 좀 아쉽거든요. 예. 그렇죠. 아 이번에도 공격권 뺏기네요. 그렇죠. 이번엔 기습적으로 지금 예, 트랩 디펜스를 사용을 했고요. 건국대학교가 김성민 선수가 좀 당황을 하면서 아 전성환 선수죠. 네. 당황을 하면서 예, 트래블링 번호가 말았습니다. 자 전성환 선수가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경대인데 그렇죠. 예. 일단은 트래블링 실책이 나왔습니다. 4대9 네. 앞서고 있는 건대입니다. 자 이상훈 자 뺏겼어요. 빠르게 갑니다. 김성민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성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김성민 선수가 지금 상명대가 거둔 유일한 1승이죠. 중앙대전에서 4쿼터에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네. 안겼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스틸을 해냈고요. 네, 좋은 득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김성민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25점 경기. 그렇죠. 4쿼터는 거의 지배했습니다 당시에도. 예, 중요할 때 득점을 계속 해줬으니까요. 그렇죠. 자 실책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나가는 자 전성환, 전성환 드리블, 전성환이 뒤쪽으로 연결. 그렇죠. 하지만 매끄럽지 못했고요. 네. 곽동기. 건국대학교는 아직은 저런 부분들이 기존 선수들과 예, 서현승의 블락슛. 아, 네. 곽동기를 막아냅니다. 네. 뭐 탄력에는 장점이 정말 있는 선수라. 네. 자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네. 김한솔 맞고 주현우 그렇죠. 맞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저런 부분들이 건국대가 기존 선수들과 1학년 선수들의 어떤 그 아직 호흡이 그 완벽하지 못하다는 뭐 그런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아마도 황준상 감독은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흡을 맞춰가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이겨줘야 되는 건국대고요. 그렇죠. 자 상명대는 다시 한번 첫 경기 중앙대를 잡았던 그 기세를 오늘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6대9 석점차 건국대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작전 시간이 한번 요청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앞선 뭐 시작하고 3분까지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이후에 턴오버 3개가 연속해서 나왔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을 예, 공격에서 예, 턴오버가 나온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황준산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해 있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작전 시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건대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정말 역대 최하 성적으로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네.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학 유리그 1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을 줬고 이번 시즌 그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좋은 1학년들을 받았고요. 네. 제 기억으로 아마 그 세 팀이 예 동률이었었어요. 네 동률이었고요. 경희대가 아마 떨어지고 예, 건국대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뭐 기록 한번 저희가 네, 확인해보겠고요. 그렇죠. 이 승패가 같아도 이 골득실 뭐 승자승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순위가 또 내려가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건국대가 예, 떨어졌네요. 건국대랑 예, 네. 경희대는 떨어졌네요. 네. 건국대가 10위였습니다. 10위 지난해.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 전에 최하 지난 성적이 시즌에 네, 4승밖에 네. 못했네요.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네. 건국대가 제일 안 좋았던 시즌이 2012년도 9위였는데 그렇죠. 하나 더 내려갔습니다. 갱신했네요. 네, 지난 예. 시즌에. 안 좋은 갱신이었는데 그 예. 불명예를 다시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김한솔 인사이드. 자, 수비 밀렸습니다만 마지막 서현석을 제치지 못했습니다. 뭐 김한솔 선수가 좀 파워는 좋죠. 예. 예.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용은 점프슛 두 점 깨끗하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 이 선수 기분이 좋아요. 맞습니다. 이 선수를 보면 예, 뭐 1학년 선수 중에는 뭐 제가 본 느낌에는 고려대학교에도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뭐 네. 이용우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자원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럭무럭 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곽동기 1대1 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뒤쪽으로 김성민 오른쪽 전성환 인사이드 파고들면 살레이어. 아 전성환의 기습적인 베이스라인 그렇죠. 돌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네. 자, 전성환 이렇게 팀 분위기를 좀 바꿔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석점차 뒤져있는 상명대, 네. 석점차 추격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건국대입니다. 네. 오른쪽 던져봅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네. 이용우가 던지죠. 석점 이번에 들어갑니다. 네. 이용우 선수 뭐 거의 뭐 4학년 선수처럼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네. 네. 자 1학년인데 그렇죠. 과감하게 네,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던졌어요. 네. 8대14. 네, 정말 과감하고요. 뭐 슛 셀렉션도 좋고요.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곽동기가 전성환 다시 한번 들어 아이빙 수비 파울이 네. 선언됩니다. 서현석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상명대가 공격 템포를 조금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신장 관련 문제들 때문에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는 성공률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전성환의 드리블 뺏기지 않고 인사이드 파고들고 있는데요. 자, 곽동기 찬스 쇼클락. 예. 샤클락 바이레이션. 그렇죠. 앞서 지적을 해드렸지만 그 세트 오펜스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지금처럼 서현수 선수가 있으면 수비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예. 공격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얼류 패스를 좀 적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좀 더 득점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이 상명대학교에 정말 주 득점은 정강호 선수가 있으면서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득점을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예. 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정강호 선수의 존재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없거든요. 예. 네. 아, 가로채기 김성민 그리고 그렇죠. 김성환이 따냈고 네. 김성환 더블클러치 하지만 뒤에서 김한솔 리바운드 마무리합니다. 네. 그렇죠. 김한솔 선수가 오늘 지금까지 보여준 정도의 활약은 좀 해줘야 예. 네, 상명대도 좀 숨통이 트이거든요. 어쨌든 초반 김한솔 선수의 좀 활약은 좀 눈에 예,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 김한솔 선수가 프로필이 198cm에 100kg인데 그렇죠. 예, 상당히 쪄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정지록 레이업 성공. 그리고 네. 바스켓 카운트인가요? 아, 이번에는 골 텐딩을 선언했군요. 파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득점으로 예. 인정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갔는데 그렇죠. 어쨌든 득점이 네. 됐습니다. 서현수 선수가 따라가면서 블락킹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잠깐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떴으면 분명히 블락이 가능했어 보였거든요. 예. 네, 본인도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네. 이 정지룩 선수는 정직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몰랐던 자, 것 같습니다. 따라오는 거를 이제. 자, 하지만 운이 조금 더 좋았던 상명대학교의 정지룩 선수 12-14 2점 차가 됐습니다. 네. 최진광 왼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한솔 따냈고 또 다시 한번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곽동기 미스매치 그렇죠. 아, 네. 이걸 마무리 못하는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자유투 두 개 얻어내는 곽동기입니다. 네. 득점으로 연결해줬으면 분위기 확 끌고 올 수 있었을 텐데 예. 조금 마무리가 아쉬웠네요. 여기 들어갔으면 14-14 동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조금은 아쉬운 곽동기였습니다. 지금 건국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턴오버가 안 좋은 분위기를 내주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확 떨어졌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12점까지, 2점 차까지 지금 예, 접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유투 1구 실패하는 곽동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대가 턴오버가 나오면서 그렇죠. 상명대가 세트 오피스보다는 상당히 빠른 그렇죠. 공격으로 네, 그렇죠.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긴 아울렛 패스도 맞습니다. 나왔고. 두 번째 자유투 곽동기,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턴오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예. 확실히 보여주는 예, 지난 3분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곽동기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인가요? 자유투로 기록을 네. 했습니다. 한 점 차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는 네.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분위기가 올라왔죠. 자, 고성빈이 네. 들어왔습니다. 수비 파울. 김한솔에게 파울이 네, 네. 지적이 되는군요. 저희는 좀 자신도 안타까울 겁니다. 파울까지 할 필요가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네. 2학년 건국대학교 2학년 1번 고성빈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를 다시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건대 선수들이 예전에 뭐 최부경 선수나 최일씨 예. 예, 이원정 선수 이런 선수가 있을 때하고 달리 지금 1학년이나 예, 위에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 무슨 장면이죠? 자, 이번에는 리바운드를 예. 상명대가 잡아냈는데 예. 파울이군요. 네. 그 공이 예, 그 공이 서현석 선수에 떨어져서 이 사이드 네. 베이스라인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상명대 네. 입장에서 그냥 놔둬도 되는데 네. 굳이 불러줘가지고 빠른 공격으로 못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한솔 중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최진광. 네. 자, 최진광도 드리블이 상당히 좋고요. 왼쪽 잘 빼줬어요.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벤치에서 이상훈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바꿔서 예. 고성빈을 투입을 했거든요. 예, 용병술에 한번 적중을 했습니다. 고성빈의 석점, 건대가 동점을 허용하지 않고요. 또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13-17. 자, 먼 거리인데요. 예. 김성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예, 좀 기습적인 3점 슛이었죠. 네. 저렇게 들어가주면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에 백패스 보지 않고 아하. 던졌고요. 상명대 역습 전성환. 자, 이번에는 고성빈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순간적으로 예. 상명대는
센터 오펜스에서 확률보다는 지금처럼 속공이나 얼리 오펜스 상황의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지금 같은 공격을 좀 계속적으로 시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17 넉점 뒤져 있는 생명대학교. 정진호 오른쪽. 자, 가로채기 뺏겼어요. 그렇죠? 네. 자, 공을 따내면서 네. 뒤쪽 연결 서현석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곽동기. 상명대의 트랜지션이 좋았습니다. 네. 네. 수비를 빨리 전환을 했고요. 서현석을 막아냈습니다. 자, 노루 패스 멋진 네. 틸패스가 나왔고요. 네. 마무리 김성민이 리버스 레이업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네. 상명대학교 선수들은 어떤 그 자신들의 역할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좋은 호흡에 의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15-17 상명대가 두 점차 추격하기 시작했고 다시 그리고 1쿼터는 1분 4초가 남았습니다. 김성민 선수의 파울이 다시 한번 그렇죠? 지적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아직 뭐 파울이 여유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빠르긴 했지만 여튼 예. 그 공격대 흐름을 끊어내는 예. 그런 파울이 됐네요. 김성민의 두 번째 개인 반칙. 자, 남은 시간 1쿼터 1분 4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자, 경기 바로 재개가 안 되네요. 네, 서현석 선수한테 예, 뭔가 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예. 된 것 같네요. 예.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1분 정도가 남은 1쿼터인데요. 자, 드라이빙 더블 클러치 여기서 파울이 서로 내리군요. 고성빈이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본인보다 큰 선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네, 좀 그 건국대학교는 고성빈 이상훈 선수 대신 고성빈 선수가 들어와서 예, 3점 나라 터트려 줬고요. 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처져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 타이밍에 기용이 돼서 예, 뭐 흔히 얘기하는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네. 2점 차까지 계속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건국대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1쿼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앞서가면 여유가 있을 텐데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네. 15-18. 자, 1쿼터 약 50여 초.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양 팀이 1쿼터는 좀 몸을 푸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탐색전을 펼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예. 하죠. 물론 뭐 뛰는 선수들은 되게 열심히 뛰고 있지만 예. 예, 어떤 경기 템포가 확실히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더블 클러치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고성빈이 경기 조율하면서 천천히 넘어오는 건국대학교. 자, 그러나 스피드 가동 여기서 파울입니다. 자유투죠. 자, 이용우 선수가 파울을 유도해냈습니다. 정진욱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생명대학교에. 자, 생명대 선수들은 좀 그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울 관리를 좀 하면서 예, 경기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도 이 상명대가 잘했던 경기 물론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에서 이 정강호 선수, 곽동기 선수가 너무 많이 파이브 파울 퇴장을 당했었어요. 예, 마지막에 안타깝게 좀 긴 시간을 남겨놓고 파울 아웃 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네, 네. 정말 많았었거든요. 자, 15-20 이용우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다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유투 100% 성공률입니다. 자, 시간을 다 보내고 전성환. 전성환 드리블. 아, 전성환 경기 좋아요. 네. 김한솔 올라옵니다.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길 리바운드. 네. 자, 3초, 2초 던져야죠. 정진욱 올라옵니다. 석점. 버저 비터런 연결되지 못하면서 1쿼터 15-20 상명대학교가 5점 뒤진 채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5점 앞선 채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뭐 턴오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빠른 템포의 공격을 진행을 하면서 20점을 만들었고요. 반면에 상명대학교는 공격 숫자가 좀 적었죠. 예, 예. 그러면서 15점에 예, 묶이고 말았습니다. 자, 점점 더 분위기가 끌어올라갈 것 같습니다. 2쿼터에서 확인하시죠. 여기는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천안상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쿠스프에서는 학생, 대학생 기자단 그리고 러너라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함께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러너, 작년에 러너를 했던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도 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언제 우리가 그런 자리 가보겠냐면 광고에서 나왔던 대사를 똑같이 들어서 아, 예,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네. 자, 스포츠를 배우고 꿈을 향해 달리는 대학생이라는 뜻을 가진 러너입니다. 많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워크샵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네. 워크샵 1박 2일 동안은 본인들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특강도 듣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대학생들한테 어떤 뭐 그 직업에 대한 뭐 선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스포츠를 네.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뭐 친구들의 얘기로는 인맥이 넓어져서 좋다. 아, 그렇죠. 네. 네. 많은 뭐 학교에 학우들과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대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본인들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맥도 늘릴 수 있고 생각도 넓힐 수 있는 네. 대학생 기자단 그리고 러너 예,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러너는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kusf.or.kr로 접속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15대 25점 차 뭐 1쿼터를 가지고 어느 팀이 우세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스코어고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국대학교 5점을 앞서 있긴 하지만 어쨌든 턴오버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력에 대한 불안 요소는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뭐 상당대도 뭐 15점이 그친 게 좀 뭐 의아할 정도로 뭐 공격에 대한 짜임새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네. 공격 숫자가 좀 떨어지면서 득점을 많이는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이 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네, 상명대학교는 체육관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준비하기 네. 너무 편해요. 앞서서 제가 이제 누구랑 좀 대화를 했는데요. 네. 대학교 체육관이다. 상명대 체육관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준비할 때 뭐 기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자, 아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됐군요. 네. 아, 이번엔 좋았죠. 포스터비 김한솔의 능력이 점점 더 살아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상명대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김한선 선수의 포스트업 득점이 인사이드에서 득점이 필수적입니다. 예. 네. 김한선 선수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편입을 했다, 전학을 네.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게 표현을 저희가 함축적으로 네. 해서 그렇지 사연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잘 모르지만 네, 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김한선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도 나서 뭐 확실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사실 운동선수로서 할 수 있는 능력 보여줬고요. 예, 앞으로 세 경기는 부진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다시 올라갔고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하지만 상명대 선수들 끝까지 리바운드를 잡아내기 그렇죠. 위해서 네. 안간힘을 썼었던 네.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또 김한선 선수가 이렇게 좀 인사이드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외곽 선수들도 플레이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네. 네. 17대 22입니다. 자, 가로채기 끌어내면서 빠르게 나갑니다. 드리블 여기서 파울이에요. 자, 바스켓 카운트 주나요? 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스켓. 자, 박정훈 선수가 들어와서 바스켓 카운트를 주는군요. 그렇죠, 예. 스텝을 밟았거든요. 예. 예. 바스켓 곳을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2쿼터 들어와서 상명대학교 1쿼터 때 바스켓 카운트가 잘 안 됐는데 예. 들어가지 않아서 자유투만 두 개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두가 됐고요. 이번에는 예. 네. 그 유파울 상황으로 유파울이 선언됐군요. 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자유투 하나 성공. 아, 유파울 그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네. 유파울 상황으로 지금 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네. 유파울 상황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고 네. 그리고 공격권까지 주어지겠습니다. 네. 자, 차분하게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시키는 네. 상명대학교 7번 곽정훈입니다. 네. 상대 입장에서는 아직 뭐 그 아깝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차피 공격권 하나 더 가지고 왔고요. 그렇죠. 네. 자, 순간적으로 저희가 심판 세 명을 다 쳐다보는데 그렇죠. 네. 어떤 심판은 콜을 하고 있고 어떤 심판은 안 하고 있어요. 오, 김한솔 피지컬. 네. 정말 파워풀합니다. 네. 파워는 어쨌든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예, 좋은 예, 페이스업을 통해서 예,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한번 했습니다. 역전까지 됐죠. 네. 네. 자, 21대 20 상명대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서현석 올라왔고요. 서현석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곽정훈.
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나가면서 오른쪽 내줬고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명대학교 김성민. 좀, 네 분위기를 좀 타고 있죠. 네. 일사이드에서 저렇게 활약을 해주면 외곽에 있는 선수들도 힘을 받기 마련인데 예. 네, 김성민 선수가 또 좋은 3점슛을 만들어줬습니다. 아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명대. 지난 시즌도 상명대가 분위기 타면 거칠 것 없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김성민 또 던집니다. 김성민 또 들어갑니다. 네. 연속 석점슛 김성민. 제대로 분위기를 타고 있고 그렇죠. 그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김성민입니다. 26대 20. 네, 중앙대전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중앙대 3, 4쿼터 때 정말 경기를 지배하면서 그렇죠. 중앙대에 혼을 쏙 빼놨던 그 김성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살짝 또 집중력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떨어졌고요. 트랜지션 상황에서 자기 네. 선수를 좀 자기 수비 선수를 체크를 못하면서 상명대 3점슛 찬스를 허용했고요. 그 틈을 김성민 선수가 두 방을 내리꽂으면서 상명대 쪽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기록을 찾아봤는데 네. 그날 경기 25점, 3쿼터 10석점, 4쿼터 7점 그렇죠. 석점슛을 5개를 성공시켰는데 맞습니다. 네. 성공률이 50%예요. 맞습니다. 네. 상당히 3점에는 장점이 있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꾸준히 네. 터져줘야 더 위력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오늘은 두 개를 지금 결정적으로 터져주면서 그렇죠. 2쿼터 네. 들어와서 생명대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KBL 같은 경우에도 3점슛 1위가 5개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한 경기에 5개를 터뜨릴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능력이 네.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연속으로 두 방 성공시켰잖아요. 예, 앞으로도 좀 기대가 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상명대학교 홈 학우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뭐 스포츠다 보니까 이기고 가야 예, 응원하는 예. 것도 좀 신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즌보다 확실하게 이 캠퍼스 체육관을 찾는 학우들이 많아졌고요. 그렇죠. 예.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자, 이번에 분위기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고성빈의 두 점. 고성빈이 또 예, 백업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좀 알토랑 같은 활약을 예. 해주고 있죠. 휘젓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벌써 7점이죠 벌써. 김성민 다시 득점. 아, 네. 지금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올랐습니다. 김성민 선수는. 네. 네. 다시 두 점. 예, 득점에는 좀 장기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득점포가 터지기 시작하면 꾸준히 나오거든요. 예, 건국대학교는 좀 수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파울 아쉬워하는 네. 정진욱 세 걸려... 번째 파울입니다. 네. 팔이 걸렸죠. 네. 자 2쿼터 7분 34초 남겨놓고요. 정진욱 네. 선수가 세 번째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이상윤 감독이 아마 바꿔줄 것 같은데요. 바꿔주네요. 1번 2학년 이호준 선수가 들어오고요. 정진욱 선수가 일단 벤치로 잠시 그렇죠. 물러납니다. 네. 상명대는 뭐 출전 선수가 별 많이 없기 이영우! 네. 건국대학교에는 이영우가 있습니다. 네. 양팀 10번이 오늘 네. 이영우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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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팀 10번이 오늘 석점슛을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꽂아놓고 있어요. 전성환 네. 반대편 네. 자 패스미스 이영우가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네. 10점을 넘게 했거든요. 네. 네. 1학년 선수인데 일단 뭐 대담함이 돋보이고요. 예, 기술도 예, 일정 수준 이상 갖추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는 순간에 예. 자 공격권 넘어왔고 김성민 다시 던집니다. 자신감 넘치는 김성민 또 들어갑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김성민 2쿼터에만 3점슛 3개 그리고 4번 연속 득점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김성민 선수가 만들어진 3점슛이 전부 다 3번의 얼리오펜스 상황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예. 네. 상영대는 지금의 공격의 성공을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현석의 중거리 슛은 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네. 김한솔이 잡아냈습니다. 31대25 2쿼터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왔는데요. 또 들어갑니다. 네. 이번엔 곽정훈이 석점을 네. 그렇죠. 꽂아넣습니다. 네. 이상민 감독이 기분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만 좀, 같아라. 그렇죠. 아 네. 지금 2쿼터 한 4분 정도만 네. 같아라. 이렇게만 뛰어주면 최강팀도 두렵지 않아요. 자 건대가 흔들리는데요. 분위기 가지고 와야 돼요. 트렌드 덩크 서현석의 트렌드 네, 덩크로 분위기를 맞습니다. 가져옵니다. 이번엔 상명대 수비수죠. 네. 네. 예. 그 윅사이드의 로포스트에 서현석 선수가 혼자 있었는데 김원수 선수가 이제 그 스트롱사이드 수비를 해가면서
예, 미스는 자기 마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서현석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득점을 투핸드 덩크 시원하게 하나 꽂았는데요. 그렇죠. 자, 이 덩크슛 하나로 건대는 좀 분위기를 좀 가지고 와야 되겠고. 네, 지금 작전 타임 불렀는데요. 뭐 네. 이제 그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비를 찾을 때 자신의 마크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마크맨이 아닌 선수를 마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또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건대가 지금 밀리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기록을 또 찾아보고 네. 있는데 이, 네. 이용우 선수가 네. 지금 세 경기 동안 거의 매 경기 10점 이상을 기록했고 그렇죠. 명지대와 경기에서 21점 첫 경기에서 맞습니다. 예. 기록했고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경기에서는 이용우 선수가 16점 네. 3점 슛 2개 그리고 건국대학교와 동국대 대결에서는 3점 슛 2개를 포함해서 16점을 넣어주고 네. 있습니다. 예, 농구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 4월에 벌어졌던 대회에서 안영구가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 당시 주축으로 네. 활약을 했던 지금 뭐 이용 선수 그리고 주현우 선수 그리고 또 지금 경희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동진 선수 셋이 더 우승을 좀 이뤄낸 멤버였는데요. 예. 이용 선수는 확실히 예, 뭐 패스미스하는 몇 번의 과정 그건 뭐 호흡적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농구에서 필요한 개인적인 기술들의 뭐 수준은 상당히 좀 높은 데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용우 선수인데 네. 자, 또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훈남이에요. 아주 맞습니다. 네. 4월이라면 춘계대회인 것 같아요. 네, 그 춘계대회하고 연맹의 장기 두 개 대회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두 개 대회 중 한 개 대회인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좀 아는 척을 한번 해봤는데 확실하지 않군요. 농구는 참 네. 대회가 많아요. 네, 대회가 네. 아마추어 대회가 10개 정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팀들이 전 대회를 다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김한솔이 자유투 두 개를 다시 얻어냈습니다. 자, 김한솔이 오늘 서현석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지금 2쿼터까지는 거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제가 김한솔의 활약이 상명대학교 예, 그 경기력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히 자신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솔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김한솔 선수 느낌이 참 다부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 시련을 이겨낸 듯한 네, 그런 그렇죠. 느낌도 있어요. 네. 네. 제가 뭐 일단 뭐 흔히 볼 수 없는 또 인사이더, 왼손잡이 인사이더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파워나 기본기가 좋아 보였거든요. 좀 생각만큼 잘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네, 상당히 자신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패스미스가 남았는데 마지막은 전성원 선수의 네. 맞고 나갑니다. 자, 김한솔 선수가 198cm면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센터 역할인데 프로나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그렇죠. 4번이나 3.5번 역할을 해야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 능력들을 좀 더 보여준다면 아마 올 시즌 끝나고 많은 프로팀들이 김한솔 그렇죠. 선수에 대한 네. 관심이 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3점슛도 장착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3번이나 2번 수비를 할 수 있는 센스까지 조금 장착을 해야 예, 프로에 진출해서도 예, 좀 성장할 수 네. 있습니다. 지금은 팀 사정상 지금 5번 자리에 지금 들어가 그렇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공격권 다시 가지고 네. 온 상명대 9점 리드. 이제 두 자릿수 리드로 가기 위해서 석점을 던졌는데요.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주현우 선수가 들어와서 이번에 블록슛을 하나 해냈고요. 최진광, 오른쪽 이용우. 서현석 하지만 네. 박정훈 선수가 툭 한번 쳐내봅니다. 네, 투터치라고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했으나 네.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광 왼쪽으로 아드리블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아 들어가지 않네요. 고성빈 이번엔 리바운드 루즈볼 따냅니다. 김성민 빠르게 그리고 마지막에 걸리군요. 하지만 이거에 파울이 선언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김성민입니다. 끝까지 한번 자신이 해봤죠. 예. 네, 하지만 레이든 되지 않았으나 네, 자유투는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최진광 선수도 이번 포지션에서 상당히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좀 침체된 모습이고요. 네. 초반에 석점이 좀 나오면서 좋았는데 그렇죠. 그 뒤로 침묵이에요. 네. 자, 김성민 이번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약간의 그 건국대학교가 이제 그 끌어올려야 할 뭐 조직력 혹은 호흡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최진광 선수가 이제 게임을 이끌었었는데 이용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호흡이 좀 더 끌어올려져야 예, 경기력이 좀 올라설 것 같습니다. 김성민의 자유투 성공하면서 김성민이 2쿼터에만 12점을 득점했는데 아직 2쿼터가 반이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얼마만큼 더 득점할지 한번 볼게요. 서현석 블록슛 김하솔. 하지만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낸 서현석 집념으로 득점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자, 서현석 선수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 기회는 그렇죠, 오거든요. 그렇죠. 뭐 내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 예. 바깥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예, 좀 앞선 시간 동안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은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자, 조금 전 덩크슛 한 방이 좀 서현석 선수 본인에겐 좀 그렇죠. 기분이 좋지 않았나. 초과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잘 치고 침착하게 잘 또 던지고 예. 있죠. 37대 30 점수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7점 차. 하지만 1쿼터와 다르게 2쿼터는 앞서가는 팀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성능대는 네,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전성환! 아, 네. 전성환까지 네. 석점 슛 대결의 그렇죠. 레이스에 합류합니다. 네. 이런 게 분위기죠. 네. 분위기라고 타다 보니까 네. 뭐 자신 있게 7m 넘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 서현석 성공! 네. 서현석도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네. 덩크슛 한 방으로 확실히 자기가 지금 농구의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쿼터 들어와서 점점 재밌어지는 경기가 그렇죠.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김한설 밀립니다. 수비 네. 파울. 이런 식으로 되면 경기가 재밌죠. 예. 네. 자, 고성빈의 개인 반칙 두 번째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이 쿼터가 살짝 양팀 선수들이 탐색전, 몸풀기의 느낌이 그렇죠. 있었다면 이 쿼터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렇습니다. 모습. 네. 네. 자유투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뭐 8점 차로 앞서고 있는 부분은 금방 뒤집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쨌든 양 팀 모두 공격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예, 1쿼터에 비해서는 많이 끌어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8점 차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렇죠. 어제 27점 차가 6점 차가 됐는데요. 자, 두 번째 자유투 두 개 다 놓치는 김한솔.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자유투를 다 넣었는데 네. 오늘 이번 자유투는 4개 다 놓칩니다. 조금 힘이 드나요? 자, 가로채기 성공. 실책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전성환 오른쪽 패스. 김한솔 이번엔 마무리하지 못했고 리바운드 뺏깁니다. 자, 건국대학교 빠르게 나가봐야죠. 최진광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이호준의 리바운드. 상명대학교 다시 공격권 가지고 네, 왔습니다. 두 팀의 뭐 공격 전경은 과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 뭐 골이 안 들어서 과정은 상당히 좋네요. 곽정훈 이번엔 안쪽 맞고 나왔습니다. 예.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최진광 예, 일단 밀어붙이고요. 예. 예. 정리가 되게 이번에 곽정훈과 그렇죠. 서현석이 부딪혔는데 곽정훈에게 파울이 선언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곽정훈도 두 번째 개인 반칙. 예. 40대 32 8점 차 상명대학교가 앞서고 있고요. 이 쿼터 3분 24초가 남아 있습니다. 서현석 선수는 여수아양고라는 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 고 2때인가 처음 봤는데 네. 좀 뛰는 모습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육상을 했다고 높이뛰기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예. 네. 자, 빠르게 또 연결하는 상명대학교 전성환 베이스라인 파고들다가 외곽으로 연결 김성민 석점 또 들어갑니다. 김성민 이 쿼터에 그분이 제대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쿼터를 또 예, 김성민의 쿼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쿼터에 석점 슛만 4개를 꽂아놓고 15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성민. 하지만 이번엔 개인 반칙. 네. 3개째죠. 자, 개인 반칙 3개째.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런 파울입니다. 예, 파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방금 전에는 또 상명대가 좀 공격에서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좋은 타이밍에 3점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43대 32, 11점 차를 만드는 3점 슛이었고요. 자, 이번에 블록슛 걸립니다. 박정훈의 블록슛. 상명대학교 학우들 환호하면서 박정훈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43대 32, 11점 차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 쿼터 2분 47초 남아 있습니다. 샷클락 3초. 최진광, 자, 놓쳤어요. 하지만 또 뺏어내고 여기서 파울. 이호준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됩니다. 그렇죠. 상명대도 팀 반칙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군요. 최진광 선수가 집념이 돋보였습니다. 네, 자신이 뺏긴 걸 다시 뺏었고요. 또 안타까워하죠. 이 정도. 네.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렇죠. 이상용 감독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상병대가 스쿼드가 지금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앞서갈 때 좀 많이 벌려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생각. 예. 게다가 또 파울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거든요. 지난 예. 시즌부터 네. 뭐 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혹시나 오늘 승장되시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선수가 없으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자꾸 이제 파울에 관련돼서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최진광 자유투 1구 성공. 오늘 건국대학교 석점 슛을 먼저 꽂아놓으면서 1쿼터 기분 좋게 출발할 때 그 석점 최진광이 먼저 기록을 했었는데요. 자, 득점이 그때 느낌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서 지금 자유투로만 그 이후에 계속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 9점 차가 됐고요. 2분 40초가 남았습니다. 자, 점차 계속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죠. 예, 8점에서 10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건국대학교는 좀 분위기를 바꾸려면 턴오버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상병대는 지금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지금 공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쿼터에 석점을 정말 미친 듯이 지금 꽂아놓고 그렇죠. 있어요. 자, 곽동기 인사이드 쉬었다가 들어왔는데요. 두 명 페이드어웨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파울인데 아, 이러면 또 자유투를 내줘야 되겠죠? 네, 네. 자유투도 주고 그리고 곽동기도 파울이 아, 첫 반칙이군요. 네. 네. 자, 곽동기의 첫 번째 반칙 자유투 두 개를 건국대학교에게 주겠습니다. 자, 또 최진강 선수죠? 네. 자유투가 좋은 최진건 선수인데요. 자유투로만 넉점을 놓고 있고 석점 슛 하나 지금까지 7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좀 자유투 상황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뱅크슛을 쏘는 친구들이 많아 선수들이 좀 많아졌다는 지금도 예. 최진건 선수도 계속 백보드를 이용해서 슈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엄청나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백보드를 이용한 선수들이 예전에 김영만 선수라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문경훈 감독이죠 네 문경훈 감독 그 정도가 대표적이었고 뭐 나머지 그 당시 선수들은 거의 그냥 림을 직접 조진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면 예, 백포드를 활용하는 슈팅이 엄청나게 증가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곽정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 이겨내면서 건국대학교 다시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8점 차 뒤지고 있는데요 자 상병대가 석점을 네, 많이 넣어서 많이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서현석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네. 아, 어렵게 따내면서 아, 주현우 네. 1학년 주현우예요. 자 최진광 드라이빙 최진광 점프슛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한솔 맞고 아, 나가는군요. 네. 자 조금 전에 주현우 1학년이 형님들이 상당히 위에서 그렇죠. 누르는데 맞습니다. 이겨내면서 공을 가지고 네. 왔습니다. 그 건국대학교가 최진광 선수의 어떤 스트레이한 자유투로 지금 분위기 조금 바꿨죠. 예. 반면에 상병대는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43대 35 최진광. 네. 최진광이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번에는 마지막 서현석 선수 네.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 건국대는 어쨌든 최진강, 이용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외곽에서 최진강이라는 예. 선수가 좀 경기력이 올라와야 예,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요.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점수차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3대 35. 예. 물론 1쿼터 끝나고 2쿼터 시작할 때 상명대학교가 5점 뒤졌고 지금 뭐 8점 차니까 13점을 더 많이 넣었거든요. 그렇죠. 2쿼터에. 맞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분위기상으로 보면 한 20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석점을 워낙 많이 지금. 아, 김성민 선수가 네. 너무 폭발적으로 지금 3점을 넣어줘가지고요. 네. 예, 정말 한 20점 차이 나는 느낌을 예, 주고 있긴 합니다. 김성민 선수가 15점을 넣고 있고요. 네. 상명대 학우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졌고. 그렇죠. 자, 이 학교 점퍼라고 그러나요? 네, 다 깔맞춤을 하고 와서. 네. 네. 저것도 뭐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가 있던데 꽈잠이라 그러나요? 꽈잠? 뭐가 아, 꽈잠, 뭐가 있대? 예. 예, 예. 꽈잠, 학잠 예, 뭐 이렇게 예, 예전에 예. 표현을 했던 것 예. 같고요. 요즘 대학생들은 다 이제 그 두 글자를 줄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좀 예. 저희가 좀 아무래도 대학 농구기 때문에 트렌드에 좀 따라가 줘야죠. 아, 맞습니다. 예. 네. 자, 이 응원 이렇게 또 꽈잠 있는 학잠이 되요. 그렇죠. 같이 또 비슷한 옷을 같은 네. 옷을 입고 또 응원을 해주면 뛰는 선수들은 상당히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뭐 스포츠가 주는 네. 뭐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렇게 소속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일체감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네. 관중들까지 학우들까지 꽈자목은 학자목 있고 응원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농구 코트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뭐 네. 프로 경기를 해도 될 정도로 좋은 장면, 그렇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많은 학우들이 또 찾아와서 함께 응원하고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쿼터 1분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상명대 공격인데요. 8점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트래블링입니다. 네. 자 6번 네. 신원철 선수가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턴오버를 범하고 맙니다. 자 하지만 이상경 감독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벤치에서 계속 이제 트래블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네, 한번 살짝 여기서 좀 항의를 하는 이상경 감독이었습니다. 자 건국계는 이상훈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자, 건국대학교가 분위기를 좀 바꿨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조금 더 공격적 완성도를 높이면 후반전에 좀 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샤클락 쫓겨서 최진건 던졌는데요. 네. 이게 들어갔어요. 예. 자세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이번 수비도 거의 예, 포기하고 예, 했는데 예. 최진건 선수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행운의 득점, 그러면서 점수가 5점 차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자, 상명대도 예, 좋았던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이번 공격쯤은 한번 성공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김상민 드리블. 네. 김상민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 김상민이 다 하네요, 오늘. 폭발적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이 쿼터에만 17점을 김성민 오케이. 선수가 꽂아놓고 있습니다. 김성민의 이 쿼터네요. 45대 38, 7점 차. 그리고 네. 15초 남은 이 쿼터. 네, 성공시켜야죠. 네. 예. 오른쪽 이상훈 그리고 다시 한번 사이드로 빼줬는데요. 자 강력한 압박. 자 이용우가 던지면 아마 블록슛 곽정훈. 그리고 앞으로 길게 패스 1초 던져야죠. 석점 맞지만 짧습니다. 마지막 버저비터는 1쿼터에 이어 2쿼터에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2쿼터도 마무리됩니다. 2쿼터는 앞서가고 있는 주인공이 바뀌었네요. 45대 38로 상명대학교가 7점 앞선 채 2쿼터를 마무리합니다. 네. 어쨌든 상명대는 김성민이라는 예, 김성민의 네. 쇼타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좀 턴오버가 많이 포함이 되면서 득점을 많이 만들지 못했고 게다가 김성민 마크의 실패를 하면서 예, 지금 7점 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공격농구가 재밌네요. 그렇죠. 상명대가 네. 30점을 2쿼터에 넣었는데요. 그렇죠. 네. 더 재밌는 공격농구 네. 3쿼터부터 또 기대해 주시죠. 잠시만 쉬었다가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선수 시절에 최원식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혹시 어색하다 이거. 이렇게 딱딱하게 한다고? 아 미안해 그냥 물어볼게. 그 형식으로 가야지. 원식이 형은 선수 시절에 어땠어? 그래 이렇게 했어야지. 매주 좋다. 일단 투포한 선수였어. 잘 어울린다. 어울려. 네, 사람들이 투포한 선수라고 하면은 되게 선입견이 좀 있어. 좀 무식한 줄 알아. 던지다가 맞아. 그런 느낌 있어. 근데 투포한 좀 투포한 자체가 좀 투박한 운동이잖아. 근데 나는 조금 내 운동에 대한 프라이드는 진짜 좀 강했던 거. 되게 열심히 했었지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도 원래는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신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서 또 선수 생활 했던 애들 중에 1등하는 친구는 키가 막 190만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만두게 됐을 때는 되게 힘들었지. 옛날부터 생각했었던 거는 당연할 줄 알았어 내가.
내 고등학교 때 꿈 국가대표였거든. 만약에 계속 운동선수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근데 아마 좀 더 불행하지 않을까? 그만두면 뭐?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 가능성이 보여 자기한테 해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와. 근데 그 끈을 못 놓으면은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의 내가 좀 더 덜 불행한 것 같아. 본인도 알지. 안 될 것 같은 걸 아는데 이거를 놓기는 좀 그렇고. 근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김치 어땠어? 저 선수 시절 때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얼굴이 나만 보여. 달라는 얼굴이 막 봤어 나가. 되게 칭찬해주세요 이건 줄 알았어 지금. 운동이 하기 싫었을 때도 많았는데 했죠. 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나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많았어. 너무 힘들어. 형은 선수 그만두고 방황 안 했어요? 형은 여태까지 엄청 오랫동안 그 노력과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저버리고 했던 건데. 근데 처음에 그만뒀을 때는 방황보다는 공허함이 많이 와. 평생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선수라는 그런 메리트 안에서 살아왔었는데 딱 그만두고 나니까 허한 거지. 일상이 바뀌고 뭔가 정체성이 좀 사라지는 느낌? 분류돼서 생활을 해왔다가 이제 그 일반 사람처럼 그 무리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뭔가 정체성이 없는 거지. 정년퇴직한 느낌이구나. 그러게. 맞아. 그 선수 생활 했을 때는 그 약간 일반인이랑 특기자로 나뉘어가지고 그 특기자로서 받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일반 애들이랑 좀 분리돼 살아오다가 그런 게 없고 이제 저희가 한 모든 거에는 저희 책임을 져야 되고 좀 주도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질문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학생을 보는 거랑 또 일반 학생들이 선수 출신 대학생들을 보면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 선수 출신의 사람들이 편입으로 오는 경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 그만두고 온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운동하면은 정말 나 같은 경우는 축구를 많이 배우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도움도 주고. 근데 이게 되게 참된 예신 것 같아. 운동선수들은 자기 했던 거를 기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테이크로 다른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보통 학교들에서는 특기자 선수들은 거의 특기자 선수끼리만 수업을 듣는 케이스가 많아. 맞아. 몰려다니잖아요. 사실상 근데 선수들도 그런 같이 수업 듣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갑자기 은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걔네도 일반 학생들이랑 수업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방안인데. 모든 선수들이 고민이지.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니까.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은 거부터 포토샵 다루는 거나 영상 다루는 거 같은 거 원래는 제가 어디서 해봤겠어요. 팀플 같은 거에도 항상 체육학과에 선수 출신입니다. 자료 조사해서 줄래요? 이렇게 하면 아, 네 이러고 찾아서 보내는 것만 했지. 이거는 다 같은 생각 아니야? 학교 안에서 팀플 하면은 교양에서 과 말하잖아. 저 체육대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싫었어. 애들이 막 싫어하는 눈치야. 기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과랑 같이 하지 말래 팀플 교양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 넓어진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인기 오빠랑 공모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상도 탔어요. 맞아. 이건 자랑할 만하다 근데.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에서도 좋은 의미를 들 수 있지. 이건 다 똑같잖아. 워크숍. 역시 워크숍이었지. 러너가 120명이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 팀밖에 잘 몰랐어. 그 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알아도 한 얼굴 정도 알고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막 되게 많이 알게 됐어. 워크숍이 러너한테는 가장 좋은 거였어.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어. 그리고 또 많이 배웠잖아. 맞아. 특강 같은 것도 들은. 진짜 배우러 갔지.
그 우리 영상 제작하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영상 어떻게 찍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하는지도 배우고. 근데 원식이 형이 또 한 연기 했었지. 예, 네, 여주인공이었어요. 맞아. 맞아. 둘이 커플이었지. 같은 팀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송민영! 어째, 아. 혜택은 되게 많았잖아. 그 막 네. 아디다스 그거 아디다스, 아디다스 본사가는 것도 있었고 앤드 위긴스 왔을 때 맞아. 내가 NBA 내가 NBA 진짜 좋아하거든. 위긴스가 좀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 공항 올 때부터 가서 막 기자단 같이 취재하고 와서 다른 거 사인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가서 찍고 경기 크레딧 코트 할 때도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하고 푸스프 마케팅 러너를 할 수 있음에 그런 걸 또 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니었으면 언제 그런 네, 스타를 만나봐요. 우리 진짜 막 가까이서 막 보고 막 찍고 이랬잖아. 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인 받고. 할 땐 몰라. 할 땐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오면 한 거 많아. 한 거 많지. 우리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도 다 같이 가서 진짜 재밌어.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가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상명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가 펼쳐지고 있고요. 상명대학교와 건국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광고도 보셨듯이 할 때 모르는 할 때는 그렇게 종종 모르는 러너. 어제도 제가 대학생들 만나서 그런 얘기 또 듣고 왔는데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4명이 한 팀이 돼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2명은 4명 중에 2명은 반드시 선수 출신 1년 이상 선수 등록 그 했던 엘리트 선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usf.or.kr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 분석해 보죠. 점수는 45대 38. 2쿼터에 상명대가 전세를 역전시켰고요. 리바운드는 건국대가 3개 더 많았고 어시스트는 상명대가 10개, 건국대가 5개, 스틸은 상명대가 스틸이 상당히 많았네요. 그렇죠. 11개, 네. 4개. 블록쇼 3개, 2개였던 전반이었습니다. 네. 스틸에 의한 부분이 지금 8점 차 리드를 상명대가 잡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스틸을 해 나가면 상명대가 스틸을 하면 이거는 바로 이 건국대에게는 턴오버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국대가 턴오버가 12개네요. 1쿼터 합계.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국대는 지금 1학년인 이현우 선수와 주현 선수 두 명이 포함돼서 지금 기존의 그 선배 학생 선배 선수들과 합을 좀 맞춰가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호흡적인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 패스미스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지금 턴오버 12개를 기록을 하면서 8점차 리드를 내주는 예, 그런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상명대학교 김성민 선수 얘기하고 잠시만 쉬었다 올 텐데 네. 김성민 선수가 2쿼터에만 16점이군요. 그렇죠. 다시 계산하니까 16점. 네. 2점 슛 3개 중에 3개 성공, 그리고 석점 슛 3개 중에 3개 성공. 100%네요. 네, 자유투만 2개 중에 하나, 네. 하나 성공만 더 했어도 네. 전체 다 100%였는데. 그러게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성민이 또 얼마만큼 또 터져줄지, 김성민을 또 얼마만큼 네. 막을지도 오늘 경기에 또 남은 3, 4쿼터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명대는 예,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 얼리오펜스, 속공 혹은 얼리오펜스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김성민 선수의 슈팅에서 집중력이 더해지면서 우리 30점을 만들었죠. 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아직까지는 그 리빌드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의 부재로 인해서 패스 미스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속공과 올레펜스상으로 많이 허용을 하면서 실점을 너무나 많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쿼터 경기 1쿼터보다는 2쿼터가 더 좋았고 3쿼터엔 더 재밌는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만 네. 더 쉬었다가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다시 전한 상명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상명대학교에 마스코트가 있네요. 아, 그런 아, 네, 네. 그렇죠. 빨간 머리. 네. 피광 통키인가요? 저는 아, 빨간 머리 그러면 네. 빨간 머리 N이라는 그 드라마였었나요? 네. 예, 있는데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오늘 중계하면서 느끼는데 저희가 너무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문경은 그러고. 감독, 뭐 아, 네. 김영만 전 감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네. 제가 좀 공부를 해 와서 요즘 느낌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서울 SK는 뭐 오늘 오늘 미디어 데이를 했거든요. 챔프전. 예. 네, 거기서 따서 또 재밌는 입담도 가시해 주셨고 요즘에 그래도 뭐 농구판에서는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네. 어, KBL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 얘기 잠시 하죠. 아, 그러시죠. 누가 우승할 네.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6대 4 정도로 어느 팀이 예.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결과는 또 이렇게 나와봐야 아니까. 네. 네, 한 발 빼시는군요. 어, 아, 네. 어느 팀이라도 지정을 했다가 예. 뭐 지금 어떤 기자는 삭발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함부로 예. 말씀드리기 좀... 네. 예, 어쨌든 뭐 그 KBL의 네. 열기가 또 있어야 그렇죠. 또 이 대학농구의 열기도 함께 가는 거고 또 한, 네. 대학농구의 열기가 있어야 그렇죠. KBL도 함께 가는 거거든요. 네. 뭐 KBL의 베이스가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열기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 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선수들이 프로리그 나가서 그렇죠. 정말 네. 빼어난 활약이 코트를 지배하는 선수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스포츠 유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그 선수들, 그 후보 선수들이 KBL의 스타가 될 후보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3쿼터 시작됐습니다. 건국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점프슛 두 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서현석 뒤로 던졌는데 자 뒤에서 전성환이 공을 따냈습니다. 자 파울 3개에 있었던 정진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동기 파고들면서 마지막 오펜스 파울이에요. 그죠? 박동기 선수 팔을 걸었죠. 파울. 네, 오른쪽 네. 팔을 예, 걸고 돌면서 오펜스 파울이 됐습니다. 자, 박동기 선수가 오늘 파울 두 개인데 박동기 선수가 오늘 너무 부치네요. 그렇죠. 예. 박동기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뭐 일부분 활약은 꼭 해줬던 선수거든요. 근데 네. 오늘 뭐 출장 시간도 11분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득점도 좀 1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 매 경기 10점 이상은 계속 해줬던 박동기인데 그렇죠. 네. 리바운드도. 네. 자, 곽동기까지 해준다면 자 이번엔 곽동기가 잘 끌어냈어요. 아, 네. 전성환이 뒤에서 받았고 정진욱 페인트 존 자 안쪽으로 하지만 서현석의 몸에 네. 걸립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계속 좀 분위기를 못 바꾸는 지금 같은 턴오버가 계속 나온다라고 네. 하면 상당히 경기 흐름이 계속 어렵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든 정돈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리 지금 리빌딩을 하고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턴오버 숫자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네.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명대 잡아야 되는데 김성민 석점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백보드를 맞춰서도 넘는 김성민. 네, 오늘 자신이 의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자신도 웃고 있는데요. 예. 좀 들어가는 날은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네, 시즌. 그렇죠. 되는 날은 어떻게든 돼요. 네. 그렇죠. 자, 20 석점 차 오늘 넣고 있습니다. 48대 38, 10점 차가 됐습니다. 최진광. 오른쪽 자 드라이빙 돌파 점프슛 두 점 이번엔 아, 성공하는군요. 이상훈 오늘 이상훈의 첫 득점이군요. 그렇죠. 전반전에 네. 1쿼터 좀 부진했기 때문에 고성민 선수로 좀 바꿨었는데요. 네. 고성민 선수가 좀 효과적으로 뛰면서 예, 출전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서현석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데요. 세 번째 파울이 되겠죠? 자, 서현석 선수의 세 번째 파울. 아, 주현우 선수 파울이네요. 아, 주현우 선수군요. 네. 주현우도 파울이 세 개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실린더는 잘 지켰었는데 마지막 동작에서 팔이 좀 아래로 내려오면서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자유투를 잘 던졌습니다만 이번엔 성공하는군요. 김한솔이 자유투를 잘 던졌다가 직전 자유투 두 개는 다 놓쳤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네. 자유투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김한솔 선수 활약이 좀 나쁘지 않죠. 10점 전반전에 10점 오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선 경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오늘은 어쨌든 자신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합니다. 이 뭐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도 이 인사이드 안에서의 존재감, 그렇죠. 플레이 안에서의 존재감은 상당히 또 큰 네. 김한솔 선수입니다. 뭐 이 정도는 좀 해줘야 성공대가 좀 아,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예. 네, 오늘 같은 활약이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쫑! 네. 스틸을 한번 시도했는데 그렇죠. 정진욱 선수 맞고 심판 얼굴을 맞을 뻔했는데 심판이 또 순발력을 또 보여주면서 잘 피했습니다.
10점차 뒤지고 있는 건국대 공격 다시 들어갑니다. 왼쪽 열렸어요. 최진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서현석. 자, 도와주는 선수가 필요하죠. 네, 공격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좋았던 게 뭐 3위 예. 지역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포스트나 예, 90도 부분에서 차선을 알 수 있는데 예, 좋은 전개였습니다. 샤클락 2초 남겨놓고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달려가는 생명대학교 전성원 가운데 질주 그리고 김한솔에게 김한솔이 이걸 놓치네요. 아까운 그렇죠. 상명대 네. 공격. 자신에게 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 스냅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네. 자, 10점 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명대도 더 도망가지 못했고요. 자, 공을 좀 왜 끌죠? 네. 네. 자, 이번에 샤클락과 에리션인가요? 네. 하이포스트 쪽에 한 명이 올라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움직임이 적었고요. 네. 자, 터프의 상황이 계속 되고 말았습니다. 김상민 잘 내줬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곽동기 여기서 파울. 김한솔의 지금 연속 슛이 그렇죠, 네. 한 끝 차이로 지금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 개 연속으로. 네, 마지막 집중력이 좀 아쉬운 것 같죠? 네. 네. 곽동기 선수가 어쨌든 실패한 리바운드 잘 잡아냈고요.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네. 추가점을 만들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뭐 또 3쿼터 초반에 집중력이 좀 아쉬운 모습이죠. 예. 네, 계속 예. 뭔가가 좀 예. 잘 풀리지 않으면서 예. 공수가 좀 흔들리고 있고요. 예. 선수 교체를 통해서 예. 분위기 바꾸는 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3번 이상훈 선수가 나갔고 14번 주현우 선수가 나갔고요. 32번 박현종 1학년 센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1번 고성민 선수가 투입되는 건국대학교. 자, 자유투 하나 성공하는 곽동기 오늘 그렇죠. 지금 득점이 자유투 네. 하나 자유투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두 점밖에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곽동기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가로채기 시도 마지막 서현석의 손을 맞고 나가는군요. 네, 이번엔 또 상명대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았죠. 예, 네. 재치 있는 상명대학교 선수들 그리고 그렇죠. 어안이 벙벙한 서현석입니다. 네. 그때는 지금 집중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좀 벤치 입장에서 답답해 보입니다. 김성민 이번에 네어볼. 자, 안 들어갈 때도 됐어요. 그렇죠. 많이 넣긴 했습니다. 뭐 앞서도 예. 백보드 3점 슛도 있었고요. 지금 석점만 네, 오늘 경기 5개예요. 네. 네. 그리고 시간은 또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네. 51대 40, 11점 뒤져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하이포스트에서 예, 스크린 플레이든 예, 볼을 받은. 예. 아, 이번에는 곽동기의 파울이고요. 자유투 그렇죠.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아, 이번엔 사실 좀 블락슛 타이밍이 거의 걸렸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모하게 신체 접촉이 좀 네, 마지막에 있었네요.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업됐죠. 그러면서. 예. 휘둘리면서 네.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곽동기 선수도 지금 이렇게 된 파울이 3개 정도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자 이제 곽정훈 선수로 교체를 좀 해주고 있죠. 곽정훈 네. 선수가 들어오는 상명대학교인데요. 자유투 최진광 첫 번째 성공 네. 그리고 자유투는 두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곽동기 선수가 오늘은 좀 왠지 모르게 앞선 게임보다는 침착함을 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곽동기 선수가 남은 시간에 좀 상명대가 좋은 분위기를 바르면 곽동기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진광 두 번째도 백보드를 맞춰서 자유투를 성공했고요. 세 번째 자유투 최진광. 자, 세 개 다 득점을 하게 되면 점수차가 더 그렇죠. 좁혀집니다. 득점으로 줄겠죠? 네. 세 번째 자유투. 세 번째 역시 백보드를 맞춰서 성공합니다. 그렇죠. 8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김성민, 김한솔. 상명대는 네, 공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 또 공간을 잘 만들고 있고요. 패스룸도 좋고요. 예. 아, 곽정훈 드라이빙! 마지막 손끝에 걸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심판 휘슬, 건국대학교 선수의 파울이 지적되는 그렇죠. 순간입니다. 1번 고성빈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상명대가 어떤 선수들의 위치 선정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나 슛을 던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건대 선수들이 좀 어려운 수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김한설 다시 외곽 곽정훈
던지지 않고 들어옵니다. 박정은 하지만 수비에 걸리면서 공격권 내줍니다. 이번에 슈팅 선택이 훨씬 좋았죠. 예, 조금 아쉬웠어요. 최진광, 자 어렵게 공 킵했고 이용우 다시 뒤로 물러납니다. 자 이용우 선수가 잘 해주고 있는데 이 쿼터 중반 이후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채기 곽정은 오른쪽 전성환 달려갑니다. 공격 셋 수비 셋 하지만 전성환 공격 템포를 늦췄습니다. 곽정은 과감하게 올라가고 더블 클러치 마무리. 아 곽정은 네.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네. 앞선 상황에서 좀 고집스러운 모습 보였는데 네, 이번에도 예, 다시 한번 시도해서 예. 자 이용호 선수가 뭐 득점이나 리바운드 예, 어시스트는 좋긴 한데 좀 턴오버가 좀 많거든요. 예. 예. 자, 그 부분이 조금은 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인사이드 안에서 좀 혼전이 있었는데요. 네. 계속되는 공격 건국대학교입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고등학교 때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뭐 슈팅이나 돌파 장면이 아닌 패스를 주는 장면에서는 네. 좀 아직까지 확실히 고등학교 티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용우 두 점 이번엔 짧았고요. 리바운드 본인이 잡아서 내줬고요. 살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이용우 선수가 턴오버를 3개 했네요. 석점 아, 들어갑니다. 고성빈. 자 순식간에 점수차가 좁혀 들게 됐습니다. 다시 7점 차가 됐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뭐 계속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고성빈 선수가 예, 요소에서의 예, 추격을 해주는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파고들면서 이번엔 컬리그는군요. 멋진 슛블락을 만들어줬던 박현종 센터. 네. 어떤 지금 상명대는 상당히 뭐 선수들 움직임이나 어떤 패스름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 네. 상명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성환 패스 들어왔고 그렇죠. 또 열렸어요. 김성민 한 명 젖혔고 차분하게 던집니다. 김성민 이번엔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정말 차분했는데 예. 예. 조금 힘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빈닝을 예. 맞았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는 최진광. 자 리바운드 자 이거를 또 네. 뺏어내는 전성환. 전성환의 개인기 여기서 심판이 있을 수비 파울. 건국대학교 이용우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우의 개인 반칙 두 번째. 아 전성환 선수가 참 잘 이끌어가네요. 그렇죠. 드라이빙 능력. 상대 파울을 유도하는 볼을 긁어내는 상황도 상당히 좋았고요. 예. 예 박현진한테 리바운드를 허용했었는데요. 잘 밑에서 긁어냈고요. 또 예. 훗공으로 이어지면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전성환 들어오다가 뒤로 연결 네. 김한솔 중거리 점프 도전 뱅크샷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든든한 느낌을 오늘 상당히 많이 상명대에게 주고 있는 김한솔입니다. 네, 그렇죠. 김한솔이 뭐 이 정도로 활약을 해준다라고 하면 상명대에게는 예.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6점째 지금 넣고 있는 그렇죠. 듯한데요. 이용우 한 명 젖히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용우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빠르게 리바운드 잡아냈고 김성민. 김성민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김성민의 득점력 죽지 않았고 그렇죠. 점수가 다시 더 벌어집니다. 김성민 선수가 뭐 득점에 있어서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예. 네. 김성민의 득점이 지금 25점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11점 차 작전 시간을 건국대학교 황준삼 감독 요청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난 경기보다 김성민 선수는 뭐 아직 13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지난 경기 중앙대전이 아마 자신의 커리어 하이였거든요. 예, 아마 오늘 경기 통해서 또 한 번 넘어서는 예,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대해보죠. 예. 자 그럼 기록들이 또 만들어지면 개인에게도 좋지만 보는 팬들도 재밌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기록들이 나올 수 있을지 또 그런 기록이 나온다면 상명대가 오늘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좋을 거고 맞습니다. 건대는 일단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게끔 네, 철저하게 그렇죠. 더 김성민 선수를 막아야 네, 됩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국대는 지금 1학년 두 선수가 포함된 부분이 그 자신들이 해야 되는 수비 조직력적이나 공격에서의 어떤 그 유기적인 모습들이 지금 좀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계속 그런 부분들을 상명대한테 공격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57대 46입니다. 자 작전 시간 이제 뭐 3쿼터 들어오고 4쿼터 들어오면 작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양팀 네, 벤치입니다. 네. 상명대는 뭐 1쿼터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조금은 5명 혹은 6명 그러니까 7번째 선수까지 자신이 쿼터 안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롤플레이가 좀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지금 11점 차까지 앞서는 예,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하지만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가 12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건대도 뭐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전력, 그리고 그런 매치업을 양 팀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고비를 넘어서는 건대의 공격, 그리고 턴오버를 줄이는 모습 필요합니다. 자, 막혔고 다시 한번. 자, 실수예요. 실수. 자, 놓쳤는데요. 뺏기지 않은 건대. 아, 어렵게 공이 사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샤클락 쫓깁니다. 네. 자, 더블 클러치. 하지만 이번에는 샤클락 2초를 남겨놓고 터치아웃. 보통 상명대 선수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 예.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해서 수비도 성공을 하고 있고요. 자, 상명대 예. 입장에서는 지금 다 왔거든요. 그렇죠. 자, 요 수비 하나 더 막아내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건대는 기적 같은 득점이 좀 필요한데요. 서현석을 이용합니다. 아, 서현석 득점. 네. 자, 높이 점프. 서현석이 또 KB에서 점프가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선수 치고는 정말 순발력이 좋은 선수 중에 하나죠. 네. 서현석이 두 점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점수 한 자릿수대로 접어듭니다. 김성민. 자, 전성환 던지지 않고 다시 외곽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중거리 슛. 어우, 깨끗합니다. 네. 정확하고요. 그렇죠. 김한솔. 이 쿼터에 뭐 최근에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저는 뭐 장거리 슛도 상당히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한솔 선수가 후반전에는 예,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한 걸 들었나요? 아, 네. 자, 후반 3쿼터 들어와서 이 중거리 슛, 슈팅 레인지가 그렇죠. 더 넓어졌어요. 맞습니다. 길어졌습니다. 네. 샤클락 또 쫓겨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명대 수비에 활로를 찾지 못하는 건대 공격입니다. 그렇죠. 네. 샤클락이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수들끼리 뭐 벤치에서는 계속 어떤 식의 뭐 무빙 오펜스든 뭐 스틱 오펜스든 공격에 대한 형태는 주문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전성환의 노루 패스. 그렇죠.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김성민입니다. 네, 이번에 구성균의 수비는 있으죠. 네. 네. 베이스라인 커튼에 들어간 선수를 전혀 체크를 못했고요. 파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전성환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81개의 어시스트, 상당히 많은 어시스트를 네, 기록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상명대 농구는 지금 거의 아주 클래식하게 1, 2, 3, 4, 5번에 대한 농구가 롤플레이가 정해져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수행이 되면서 예. 네, 어떤 전력적으로 비슷한 팀에게는 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성민의 득점. 26점째 득점을 했고요. 이번에 자유투 하나 더 추가된 자유투 성공합니다. 점수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일단은 개인 득점은 상당히 지금 김성민 선수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벌써 자신의 커리어 하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뭐 30점은 넘을 것 같아요. 오늘 네. 4쿼터도 남아있고요. 고성빈 네. 안쪽으로 이걸 놓치는 서현석. 서현석의 집중력이 조금 그렇죠. 더 아쉬운 네. 건국대 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패스가 너무 좋게 들어왔고요. 예, 지금 킥보다는 슈팅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예. 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스가 너무 좋으면 다음 플레이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김성민 다시 던집니다. 석점 김성민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리바운드 앞으로 길게 이용호가 잘 줬고 최진광 레이업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건국대학교의 속공이 나오면서 네. 득점이 이루어졌고요. 공처럼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죠. 네. 예. 오늘 속공이 조금 아쉬웠던 건대인데요. 일단은 11점 차로 다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이사이드 김한솔 다시 외곽. 역설적으로 예, 그만큼 수비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예. 같습니다. 예. 전성환 드리블. 전성환 하지만 블록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심판이 쓸 네, 파울이군요. 박현종의 파울이죠. 박현종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질인데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또 옛날 얘기로 하자면 전성환 선수가 꽤가 좋네요. 네. 꽤가 좋다. 네. 뭐 그러면 또 꾀돌이 뭐 이런 아, 거. 그렇죠. 예. 아주 클래식한 단어죠. 재치쟁이. 네. 섹스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아재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센스롭게 파고 늘었고요. 박현준 선수의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네. 자, 전성환 선수도 지난 시즌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경기 보니까 저는 오늘 3명대 경기는 처음이거든요. 지난 시즌보다 더 전성환 선수의 플레이가 그렇죠. 안정됐고 네. 원숙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은 또 뭐 운동을 계속 쉬지 않는다고 하면 1년이 다르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전성환 선수가 분명히 작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점 차 리드. 자, 시간이 갈수록 이 리드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 이번에 멋진 드립이 나왔고 오른쪽 연결 김성민 성공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상명대가 좀 분위기를 잡아가죠. 확실히 15점 네. 차 리드. 그리고 3쿼터는 이제 5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아, 전성환 지금 뭐 득점에 있어서는 김성민 그리고 김한솔이 있는데 전성환 선수의 이 흐름을 끊는 능력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김한솔 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국대 선수들은 뭔지 모르게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정치 역시도 조금은 확보합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전성환. 움직여야죠. 전성환 호흡 조절. 김한솔 왔고 김한솔 그렇죠. 박현종의 파울 차이트 두 개입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공격이 유연하게 전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격도 그 수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경기만 봐서는 전성환 선수의 리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동기 선수가 오늘 경기 거의 벤치에 있는데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상명대입니다. 이 김성민 선수의 득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잘될 때는 칭찬할 게 상당히 많고요. 아, 할 말도 많은데 이 안 될 네. 때는 안 되는 팀 얘기할 때는 정말 할 말이 그렇죠.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공격 대결 네. 거의 안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농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뭔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반면 상명대는 지금 예. 공격 버스비가 정말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한솔 자유투 1구는 네. 실패. 특히 뭐 개인적으로는 또 김한 지금 자유투를 던지는 김한솔 선수가 인사이드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또 외곽에서는 전성환 선수 리딩 그리고 또 김성민의 득점력 상당히 지금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실패하는 김한솔. 김한솔이 이 쿼터 때도 한번 마지막 자유투 두 개는 실패를 했거든요. 네. 쿼터 후반에 좀 약하군요. 네. 7.7초 남아있고요. 15점 차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이 아마 이번 쿼터 마지막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건국대학교 분위기 좋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상당히 많은 정치가 체감이 될 겁니다 아마. 선수는 움직임이 많이 지금 굳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3쿼터 마무리됩니다. 자, 3쿼터 65-50 상명대가 리드를 그렇죠. 지키면서 네. 3쿼터를 마무리합니다. 3쿼터는 그저 뭐 상명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냈던 예, 그런 쿼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결과로 15점 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쿼터가 좀 공격에 좀 많은 방점이 있었다면 3쿼터는 수비가 그렇죠. 좀 더 좋았던 상명대입니다. 자, 4쿼터가 남아있는데 15점 차 이 분위기가 바뀔지는 4쿼터에서 확인하시죠.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상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다시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에 4쿼터가 남아있고요. 점수 15점 상명대학교가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응원단의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는 그런 2쿼터, 3쿼터였고요. 자, 마지막 이 미소가 끊이지 않게끔, 지워지지 않게끔 상명대 선수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고 건대 선수들은 이 미소를 없애버리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4쿼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3쿼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건국대학교가. 예. 근데 어쨌든 대학생들이니만큼 뭐 한순간에 분위기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15점 점수차는 뭐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3쿼터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건국대학교가 4쿼터 초반에 그 느낌을 얼마나 만큼 빨리 끌어올리느냐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를 예. 건국대학교는 분위기 전환이 급선무고요. 반면에 상명대학교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뭐 약올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어떤 그 침착한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건국대를 압박하는 게 이번 또 4쿼터 시작의 예,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쿼터는 상명대학교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상명대학교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상명대 입장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초반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하던 플레이, 그렇습니다. 득점, 뭐 수비 계속 잘해줘야 됩니다. 네. 자, 김성민 1대1 하지만 여기서 최진광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최진경의 세 번째 파울. 네, 그럼 성형대는 급하게 농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페이스가 너무 떨어지다 보면 분위기를 내줄 수 있거든요. 예, 예. 이제까지 자신들이 3쿼터에 뭐 세트 오펜스든 얼리 오펜스든 뭐 잘 구분해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동기 다시 전성환. 자, 전성환 패스 미스예요. 자, 수비 맞고 나왔고 빠르게 나가보면 돼요. 이영우 다시 뒤로 연결 베이스라인 쪽. 자,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영우의 슛 미스. 자, 공격 하나하나가 귀중한 4쿼터 초반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예, 좀 밸런스가 좋지 못했죠. 네. 박동기가 인사이드로 들어왔고 자, 김한솔 공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외곽 전성환 슛 모션 던지지 않았습니다. 차크락 3초 전성환 드리블. 전성환! 야, 네. 전성환이 미리 한번 올려봤는데 그렇죠, 통하지 네. 않았어요. 쿼터를 시도했는데요. 예, 어려운 장면이 됐습니다. 4쿼터 1분 동안 양 팀이 득점이 없습니다. 최진광. 네. 급한 쪽은 건국대죠. 그렇죠. 고성빈 넘어졌어요. 네. 하지만 공을 지켜내는 최진광. 네. 또 건국대학교는 예, 그렇죠. 지금 같은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예. 이렇게 부분적인 패턴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상황들을 계속 좀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샤클락에 쫓겨서 최진광이 두 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크린 플레이가 잘 먹혔던 네, 장면. 스크린 게임 상황이었죠. 자, 빙글 돌면서 김상민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곽동기. 그리고 석점을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곽정원의 네, 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영우. 그리고 앞으로 연결해줍니다. 네, 빨리 나가야죠. 네. 자, 인사이드 주현우. 여기서 곽동기 파울. 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쩌면 예, 좀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 어려운 모션이었거든요. 예, 네. 좀 곽동기 선수 파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곽동기가 지금 네 번째 반칙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곽동기 선수가 그 스탯에 비해서 파울이 많죠. 예. 자, 3쿼터 기록이 지금 왔는데 3쿼터 때 김성민 선수가 한번 석점이 아니었군요. 아, 그렇네요. 예, 네. 선을 밟고 던진 것 같아요. 예. 아직 30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뭐 폭발적인 득점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독 돋보이는 선수가 김성민 선수입니다. 그렇죠. 주현우 자유투 1구는 성공했고요. 두 번째 자유투 주현우. 건국대학교가 12점 뒤져 있고 이게 성공이 된다면 11점 차였는데요. 좁혀지지 못합니다. 65-53 12점 차. 일단 4쿼터 시작하면서 석점을 추격한 건국대. 하지만 점수차는 12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전성환, 전성환. 아, 이번에 블로킹 막혔어요. 빠르게 나가봐야죠. 건국대 오른쪽 최진광 직접 올라가다가 더블 클러치.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자, 정진욱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득점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점수차가 한 자릿수로 접어들죠. 예. 예. 자, 상명대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4쿼터 시작하면서 상명대학교가 지금 5점을 내리내줬고 그렇죠. 정지루 네.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고 네. 자유투까지 지금 내주게 됐기 때문에요. 네. 자, 일단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자신들이 3쿼터에 좋았던 템포를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예. 수비에서 어떤 로테이션도 잘 됐고요. 그리고 공격에서는 세트 오펜스의 상황에서 어떤 좋은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묶어서 득점 많이 만들어냈던 분명히 좋은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템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상명대학교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상당히 좋아서 그렇죠? 1쿼터 때는 네. 20점을 실점했고 실점으로만 따지면요. 네. 2쿼터는 18점 그리고 네. 3쿼터는 12점밖에 실점을 안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4쿼터 시작하자마자 계속 실점을 하고 있고 반면에 네. 건대는 상대 턴오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서야 좀 집중력이 올라왔나요? 네, 공격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살짝. 자, 이 분위기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은 경기는 이제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물음표가 막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8분이 남았고요. 그리고 뭐 이번 자유투 성공한다고 하면 9점으로 좁혀지거든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한 두세 번 정도의 상황만 잘 이끌고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결과는 뒤집힐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은 점수가 더 좁혀졌고요. 65-55 10점 차가 됐고 4쿼터 7분 55초가 남아 있습니다. 상명대는 4쿼터 들어와서 득점이 없고 건국대학교는 5점을 먼저 넣으면서 지금 점수를 좁히고 있는데요. 최진광이 자유투를 하나 더 얻어 놨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가자 유투 최진광 들어갑니다. 아, 네. 이번에도 간절하게 던졌죠. 예, 백보드를 맞췄고요. 네. 던지고 나서 네. 훌쩍 지지 않는 그렇죠. 모습. 간절함이 아주 예. 예. 돋보이는 예. 우동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에 한 점이 더 더해지는 건국격입니다. 김한설 자 들어오죠. 김한설 외곽 다시 연결 전성환 아 비었어요. 곽정훈 성공합니다. 아, 상영자가 경기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예. 지금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침착하게 패스를 하고요. 또 선수들의 움직임까지 봐주면서 오픈샷을 만들거든요. 예. 자 전성환의 시야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샤클렉을 쫓겨서 던질 예. 줄 알았는데 자 주현욱 스피무브의 이안 득점.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지금 네. 뭐 박현준이나 주현 선수가 또 강릉도 1사이드 좀 기둥이 있거든요. 예, 자 안쪽으로 또 왔어요. 그리고 득점 네. 커팅. 박정훈 연속 네. 득점입니다. 강릉대학교가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은 많이 올라서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예. 운동도 했기 때문에 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하지만 상명대학교는 또 이 역전패의 아픔이 올 시즌 한번 있거든요. 네. 끝까지 가야 돼요. 맞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상명대입니다. 네. 자 이번은 들어가지 않았고 아, 마지막 네. 터치는 건국대학교 선수 터치가 선언이 되면서 네. 공격권 다시 네. 상명대입니다. 지금 딱 그 상명대 공격과 건국의 공격을 한 장면씩만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정수차가 나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움직임이 일단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자 김한솔 아, 트래블링입니다. 네. 김한솔의 턴오버 아쉬워하면서 그렇죠. 벤치 그리고 심판들을 다 쳐다보는데요. 자 어쨌든 뭐 빨리 백커트 해야죠. 그렇죠. 예. 69대 58 상명대가 조금 더 도망가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는데 건대에게 추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군요. 건대 다시 얻어낸 추격 기회 공격 성공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최진강이 회심의 패스를 한번 던져봤는데 정진욱 선수 손에 걸립니다. 그렇죠. 자, 또 보면 지금 예 건국대학교가 좀 굉장히 안 풀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현우나 서현욱 선수가 위치만 잘 잡으면 공격도 예.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죠. 인사이드 들어왔어요. 하지만 놓치는군요. 아... 여기서 심판이 쓸 수비 파울이 선언됩니다. 아 이거는 자신은 볼 맞힌 것 같은데 수동작이었기 때문에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김성민 선수도 파울이 4개가 되고요. 아 이번에는 김성민 선수 파울인가요? 네. 아 김한솔 선수 그렇죠. 파울이군요. 네. 김한솔 선수 파울. 김한솔 선수의 파울 3개 네. 하지만 이 파울 3개보다 지금 벤치 그리고 김한솔 선수 모두 아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팔을 볼만 쳤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심판 콜은 팔까지 쳤기 때문에 파울이다. 예. 네, 판정을 했습니다. 자 끝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자유투 주현우의 첫 번째 자유투 깨끗하게 네. 들어갑니다. 10점 차 자 묘한 긴장감이 4쿼터에 그렇죠. 흐르고 이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상명대도 지금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건국대도 분위기 좀 안 좋지면 뭐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네.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네. 점수 9점 차로 네. 좁혀집니다. 69대 네. 60. 그리고 상명대는 조금 분위기가 3쿼터에 비해 분명히 처진 게 확실하고요. 건국대는 반면에 조금은 올라섰거든요. 아직 뭐 무례한 예. 부분들이 보이지만 올라섰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김한솔 1대1 안쪽으로 하지만 선수배에 걸립니다. 자, 하지만 한 번에 또 빠르게 나가지 못했던 건대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공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강 다시 뒤로 네, 아, 저는 예, 지금 저... 자 주현우의 과감한 돌파 아, 예. 심판이 슬불리지 네, 않았고 골이 없는 선수들이 예. 자신들이 슈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골을 갖고 있는 선수를 좀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호흡적인 모습을 좀 더 많이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3쿼터, 2쿼터에도 많이 보였던 공격대예요. 그렇죠, 네. 점차가 좁혀졌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방금 전 공격에서 보였고요. 김한솔 더블팀 걸렸습니다만 뒤로 전성환이 석점 던집니다. 아~ 들어갑니다. 네. 전성환 석점. 상명대학교 분위기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석점 슛.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샷클락에 쫓기고 있지만 김한솔 선수가 끝까지 볼을 킵을 했고요. 예. 네. 전성환 선수가 또 볼을 봐도 오면서 앞선 건국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상명대가 12점으로 앞서가는 예, 그 걱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명대가 분위기가 좀 많이 처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전성환 선수의 거의 뭐 샤클락 버즈비터에 가까운 석점이 나오면서 점수가 12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분위기를 바꾸는 한 장면이었죠, 사실. 예. 네. 자, 건대는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예. 어쨌든 다시 끌어올려서 승부를 끝까지 몰고 가야 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예. 여기서 좀 분위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그 앞서 그 상명대는 한두 번의 수비 원정 성공을 시킨다라고 하면 조금은 일찌감치 일찍 승부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파울에 대한 이 전광판 보시고 계시는데 점점 더 이 빨간색이 더 채워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명대가 오히려 파울 관리를 잘 해줬군요. 그렇네요. 네. 상명대 파울을 저희가 오늘 경기 초반에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네. 건국대 선수들의 파울 트러블이 네. 좀 많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뭐 지금 이제 김성민이나 김한솔 같은 선수들이 파울이 세 개인데요. 주력 선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 2, 3분 정도만 파울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네. 뭐 남은 파울을 다 써도 상관이, 예, 없는, 상관이 네.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앞으로 한 2분 정도 파울 관리 잘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건국대는 이제는 좀 어떤 컨셉을 바꾼 뭐 빠른 스피드, 빠른 그 공격에 의한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부분을 좀 살려내서 득점을 좀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승부를 걸어야 돼요, 공국대는. 그렇죠. 네. 자, 2차로 승부수를 걸어야 될 타이밍이 된 거죠. 예. 72대 65, 5분 15초. 자, 건국대학교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자, 상명대학교는 자, 이 분위기 잘 막고 끝까지 잘 틀어 막아야 돼요. 네. 네. 명지대 경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네. 거의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10점 차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내줬고 다시 뒤로 손에 자꾸 걸리고 네. 건대 공격은 네. 매끄럽지 못합니다. 네. 자. 자, 이번에도 더블팀 다시 고성빈. 고성빈 들어와서 공간이 있어요. 백패스. 주현우 마무리. 아, 이거는 정말 네. 아, 죄송합니다. 정말 공격 잘했습니다. 진짜 상대 선수들이 수비를 잘했거든요. 예. 아, 그 팀을 또 잘 뚫어내고 2점을 추가했습니다. 이 관중석에서도 상명대 수비에 그렇죠. 터너를 많이 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아, 김한솔 턴오버. 네. 김한솔이 밀립니다. 건국대학교 다시 분위기를 찾아올 수 있나요? 10점 차. 최진광 인사이드 들어오면서 페인트 존. 아, 네. 저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위치. 다시 뒤로. 자, 뭔가 이게 지금 저희도 말을 못 이어가는 게 네. 한 끝만 바뀌면 되는데 여기서 파울입니다. 아, 네, 이거는 좀 아깝죠. 네, 서현수 선수가 사실 3점 플레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안타깝게.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김한솔 선수가 파울 4개가 됐고 자, 지금, 네, 지금 작전 시간인가요? 상대에서, 네. 네,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일단은 김한솔 선수가 파울 4개였고 네. 조금 전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상명대 벤치 쪽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렇죠. 네. 작전 타임 실시했고요. 예. 보기에는 뭐 캐링 더 볼에 대한 네. 그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오버 드리블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감독 포즈를 보고 아까 제스처 좀 취했거든요. 예. 네. 오버 드리블에 대해서 왜 쿨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 예. 심판들에게 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 김한솔도 파울 4개가 됐는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조금 더 앞서고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한 3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면은 이 4개도 괜찮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4분 19초 좀 애매한 시간대예요. 네, 건국대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1차적인 공격 옵션은 인사이드에 둬야 됩니다. 주현우 선수나 서현석 선수, 물론 서현석 선수가 골밑 슛이 살짝 약하긴 하지만 주연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명대 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인사이드를 활용한 패턴을 좀 확실하게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판정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상균 감독인데 네. 지금 뭐 순간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또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자, 작전 시간을 거의 항의에 다 써버린 이상균 네, 감독인데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의 이상균 감독의 작전은 집중력, 침착함,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선수들한테 분위기 전환해 주는 차원에서 가끔 그렇죠. 감독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심판들 활용하는 네. 뭐 네, 그런 심판을 활용하는 방법. 네. 예. 근데 지금 상명대 플레이 자체가 뭐 네. 지금 점수 차를 좀 많이 허용하고 점수 차가 10점으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수비도 나쁘지 않고 공격도 그렇죠. 나쁘지 네. 않아요. 공격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중력이나 침착함만 지금 유지하라는 주문을 넣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건국대는 자 이제 김한수 선수가 4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예, 빨리 보내야 돼요. 그렇죠. 자유투상이고 네.
예, 향후의 공격은 계속 인사이드 쪽을 좀 공략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1차 옵션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석 자유투 1구 성공. 예. 만약에 상명대 김한솔이 나가면 이 인사이드는 약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박동기가 있긴 하지만 오늘 좀 약했고 그렇죠. 들어온다 해도 지금 오늘 김한솔 플레이를 보면 김한솔만큼 해줄 만날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박동기 선수가 뭐 정말 의아하리만큼 부진하거든요. 예. 이 정도 제가 부진했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 상명대가 만약 오늘 지게 된다면 더 안타까울 텐데. 네. 자, 끝까지 한번 가야 돼요. 자, 멀리서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든 공이 사라져 살아 있습니다. 공격대가 서구에서 움직임 조금 달라졌죠, 느낌적으로. 예. 네. 자,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요. 전성환. 하지만 네. 여기서 주현우의 파울. 자, 유토드게 그리고 주현우는 오반칙 퇴장입니다. 네. 주현우 오반칙 퇴장. 이번에 뭐 손만 들고 따라왔어도 블럭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는 휘두르면서 예, 컨택이 됐고요. 예,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경험 면에서는 그래도 상명대 선수들이 조금 앞섰던 장면 그렇죠. 1학년이었거든요. 네. 주현우는 네. 자, 그러면서 주현우의 5 파울 오반칙 퇴장 당하면서 상명대학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전성환 중요한 자유투 네. 8점 차로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성환의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네. 길었는데 예. 네, 자신도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길었다. 네. 그렇죠. 자, 저희도 자유투를 던질 때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전성환 9점 차인데요.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네. 10점 차 다시 만드는 상명대학교 74대 64. 자, 10점 차 건국대학교 정말 이제 더 늦어지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 추격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스크린 플레이 하지 않고 왼쪽 이영우 석점 걸렸군요. 손에 걸리면서 짧았고 네. 좀 아쉬운 한 번의 공격이 됐죠. 예. 이런 공격이 지나가고 실점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건국대학교는 정말 좀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민, 김성민 들어왔어요. 김성민 성공합니다. 결국 본인의 오늘 득점 30점을 넘기는 김성민. 네, 김성민은 그냥 오늘 슈퍼히어로네요. 슈퍼히어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슈퍼히어로 김성민. 네. 76대 64 12점 차를 다시 만듭니다. 고성빈. 자,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이제는 네.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최진광 들어오면서 점퍼. 아, 어이없이 빗나갔고. 자, 마지막 상황.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을 선언하는 심판진입니다. 그렇습니다. 76대 네. 64고요. 네. 샤클락 3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오늘 계속 예, 뭐 벤치가 더 아쉽겠지만 계속 공격이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네. 자, 서현석 2초, 1초 페이드어웨이 짧았어요. 샤클락 바이레이션 공격권 상명대학교로 넘어가면서 자, 상명대학교 이제 유리한 고지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 그렇죠. 자, 아직까지 뭐 포기하기는 좀 이른 타이밍이긴 합니다. 예. 건대는 네. 이번 수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상 이번 수비에서 만약에 네. 내주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김한솔 석점을 던졌는데요. 오호! 네. 김한솔의 석점 슛이 통합니다. 환호하는 생명대학교 학우들 그리고 팬들입니다. 어쩌면 예, 세기포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득점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김한솔 선수가 슈팅 레인지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죠. 한다 얘기했었는데 중거리 슛 하나 터져줬고 그렇죠. 이번에 석점을 맞습니다. 깨끗하게 꽂아놨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승부차거든요. 맞습니다. 네. 15점 차라고 하면 지금의 건국대 분위기에서는 예. 상당히 좀 예, 뒤집기 어려운 실점이 됐거든요. 네. 자, 정말 예. 오늘 만약에 상명대가 승리한다면 예. 인터뷰하고 싶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지금 상명대가 지금 마지막 승리를 향한 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그 중심에 마지막 한 번 또 승리로 더 가까이 가는 석점 그렇죠. 슛을 성공시킨 김한솔 선수가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예. 건국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지금 타이밍에 작품의 작전 타임에 어떤 세밀한 부분이나 뭐 하나를 성공시키는 작전들을 부르는데
지금 예, 감독님께서 약간 괴로운 같은 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농구를 잘 아는 건 아닌데요. 네. 이 건대 농구 오늘 1쿼터 말고 2쿼터부터는 거의 유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공을 잡았을 때 도와주거나 네. 네. 다른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거나 그렇죠. 이 모습이 많이 약했어요. 뭐 잘 보셨던 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선수 볼 잡은 선수 아니고도 다른 선수들이 계속 움직임을 가져줘야 찬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선수들이 움직이는 건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뻑뻑하게 보이고요. 득점이 많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 슛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팁인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영우가 어렵게 공을 잡아냈고 네네. 다시 이상훈. 이영우 던져야죠. 이영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현석 높은 리바운드. 하지만 터치아웃. 계속되는 건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가는데. 사실 마지막 순간에 네.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죠. 얼마나 네. 건대 선수들 따라가는 입장에선 정말 그렇죠. 힘이 많이 빠질 것 같고요. 황준상 감독의 모습도 보이는데 네. 자, 이 모습이 나오면 황준상 감독도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1+1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랜만에 네. 이용우 선수의 득점이 기록됩니다. 적어도 뭐 대학 정도에 승리하려면 뭐 더하기 빼기 말고 예, 예. 뭐 나누기 곱하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선수들에게 나누기 곱하기를 적용을 시키거나 좀 방법들이 예,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건대 선수들이 오늘 좀 무뎌진 모습 그렇죠. 자, 그 모습들에 대한 해법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데요. 전성환 패스미스. 전성환과 김한솔의 사인이 맞지 예. 않았습니다. 자, 1분 56초고요. 13점인데요 예. 예. 자, 어쨌든 예, 끝까지 관련 빠르게 좀 공격을 시도하는 예.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1분 55초 10석점. 자, 이번에 어렵게 들어왔어요. 정말 어렵게 들어왔고 이영우 석점 짧아요. 리바운드 싸움 마지막 터치 김한솔. 하지만 심판이 코를 정정하려고 하나요? 상의를 합니다. 아, 심판 콜이 정정이 되는군요. 네. 공격권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는 예, 경북대학교와 가볍게 프레스로 좀 붙고 있고요. 예, 상명대는 반면에 뭐 이 정도라면 뭐 시간을 뭐 오버타임에 걸리더라도 네. 예, 시간을 다 쓰는 아, 전성환의 그렇죠. 개인기 외곽 연결 김성민 그렇죠. 들어오면서 다시 네, 외곽 그렇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네. 여기서 패스미스 다시 한번 가야죠.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패기를 또 보여줘야 되는 경북대학교 네. 최진광 석점 던집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이영훈 리바운드 네. 다시 한번 반대쪽에 손을 들고 있었던 최진광 한 명 젖혔고 인사이드 서현석 통하지 않는군요. 오늘 서현석이 좀 아쉬운 모습 4쿼터.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면 예, 이제 승부는 뭐 예. 정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1번 점수 10석점 차 상명대학교는 지금 79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 전에 오늘 자 왼쪽 내줬고요. 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하면서 바스켓 카운트 추가자 유트까지 얻어내는 곽정훈. 경기를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예, 점수입니다. 맞습니다. 상명대 뭐 주요 식스맨인데요. 예. 뭐 지금도 득점한 장면 좋았지만 예. 계속 뭐 알토란 같은 득점을 늘 예, 백업으로 나와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도 연관돼서 참 좋은 장면을 하나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1점. 오늘 저희가 경기 전에 관전 포인트 상명대 공격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아, 그렇죠. 그랬는데요. 네. 자, 오늘 해법이 제대로 나왔고 또 잘 그렇죠. 먹혔어요. 네. 어쩌면 무려 뭐 평균 득점보다 15점 가까이를 예. 네. 15점, 20점 가까이를 좀 올려서는 네. 득점력을 좀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1-66 15점 차.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끝까지 리바운드 싸움 해봅니다만 아, 곽정훈이 여기서도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상명대 이제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시간 남은 시간 이제 20여 초 자 정진우 끝까지 들어오면서 뒤쪽 김한솔 자 패스가 좋지 못했고요. 샷클락 이제 7초 6초 남았습니다. 김성민 드리블 김성민 스핀 무브 레이업 김성민 들어가지 않았고 서현석 리바운드 자 남은 시간 7초 자 최진광 좁고 그리고 두 점 성공하는 경북대학교 박현준 선수가 마지막 두 점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상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와 상명대학교에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 상명대학교가 경북대학교를 81-68로 꺾고
귀한 승리를 챙겨갑니다. 네, 전국대학교는 지난 시즌 2연패를 당한 징크스를 또 깨지 못했고요. 예. 반면에 상경대학교는 뭐 그 상대적인 우위를 다시 이어가면서 예, 3연승에 대공격적인 3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상대 매치업에서도 상당히 상명대가 앞서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자신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어쨌든 예. 뭐 자신감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결과로 상명대가 무려 13점이나 이기는 예, 좀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팽팽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점차는 10점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만 긴장감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예. 뭔가 묘하게 확 뒤집히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예, 요즘... 10점 안팎으로 가지만 왠지 경북대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상명대는 분위기 처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상명대가 끝까지 분위기 지켜내면서 13점 차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명대는 오늘 정말 2쿼터의 히어로 쇼타임을 그렇죠. 보여줬던 김성민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한솔은 오늘 경기 내내 든든한 모습이 맞습니다. 있었고요. 뭐, 김한솔 선수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 이런 거였는데 예. 아, 제가 알기로는 상명대로 옮겨오고서 처음으로 이런 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한솔 선수의 이 능력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야 되는 상명대 그렇죠. 앞으로 좀 더 예. 기대를 해보고 상명대 오늘 경기 좀 물음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기는 경기 이기고 그렇죠. 또 지는 경기 졌는데 오늘은 명지대학교 때 졌던 그 아쉬움들을 네. 잘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만약에 명지대는 잡았다라고 하면 3승 1패가 되는 건데요. 네. 상당히 어쨌든 뭐 분위기를 바꾸는 좋은 승리였고요. 2승 2패를 거두면서 예, 그 중위권에서 유지될 수 있는 예,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승장입니다. 이상윤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상윤 감독 만나뵙겠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경기였고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승장 상명대학교의 이상윤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예,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뭐 건국대는 좀 어려운 팀인데 선수들이 좀 리바운드라든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전에 저희가 상명대는 도깨비 팀이고 그리고 또 평균 득점이 너무 낮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80점을 넘기면서 정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뭔가 준비하셨던 게 있었나요? 아, 선수들 컨디션이 그 초반에 좀 안 좋았거든요. 외곽 3점 슛이 좀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2쿼터서부터 좀 김성민 선수 필두로 해서 외곽 슛이 좀 터지면서 득점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준비한 수비가 좀 잘 돼서 석공으로 좀 많이 잘 됐습니다. 예, 저 오늘 경기 저도 상당히 상명대의 스타일을 제대로 본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곽동기 선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자리를 잘 채워주긴 했습니다만 곽동기 선수까지 잘 터지면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곽동기 선수의 컨디션은 어땠고 또 앞으로 또 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좀 부탁드릴게요. 곽동기 선수가 오늘 좀 흥분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파울 안 해도 될 걸 좀 파울하면서 좀 부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정을 좀 시키고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한솔이 김한솔 선수가 좀 잘 해가지고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수들 좀 외곽이라든가 골밑이라든가 좀 열심히 해서 좀 중상위권 유지하는 팀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늘 같은 경기를 계속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손 선수 감독님이 뽑는다면 아무래도 김한솔 선수겠죠? 김성민 선수도 잘했고요. 근데 예. 김한솔 선수가 리바운드라든가 이 수비 그리고 또 득점 이런 걸 좀 꾸준히 잘 해줘갖고요. 우리 주장 김한솔 선수가 순 선수입니다. 예, 그럼 잠시 뒤에 또 김한솔 선수를 만나뵙겠고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더 좋은 경기로 다시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의 이상윤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명대학교 오늘 감독님이 뽑아주신 순 선수입니다. 주장 김한솔 선수가 또 제 옆에 와 있는데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김한솔 선수 정말 든든했거든요. 아마 팬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김한솔 선수 옆에 있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려요. 오늘 정말 든든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어떤 각오로 뛰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일단 지난 경기에 져가지고 그거를
졌으니까 이제 다음 경기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더 열심히 뛰었던 게 오늘 이기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한솔 선수가 오늘 골밑에서도 잘 버텨줬고 저희가 중계하면서 김한솔 선수가 정말 든든한데 슈팅 레인지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도 했었고요. 중거리 슛을 터뜨리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쐐기 박는 석점까지 터뜨렸어요. 자, 본인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원래 3점 연습은 자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기는 이제 상대가 제가 공을 잡으면 떨어지니까 코치님께서 한번 3점 써보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그게 들어가서 코치님한테 세러머니도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김한솔 선수에 대한 히스토리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나 흔히 말로 전학, 이렇게 다시 학교를 바꾸면서까지 농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연이 있고 본인이 각오도 많을 거예요. 예, 그 사연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앞으로의 각오, 4학년인데 그 각오 한번 듣고 또 팀을 오늘 또 잘해준 선수들을 위한 주장으로서 한마디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지난 일이고 저는 앞으로 할 게 더 많이 남았고 남은 경기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팀원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목표고 앞으로 시즌을 치러 나가는데 그게 초석이 될 것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대로 김한솔 선수의 진가를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솔 선수의 좋은 활약 만나봤고 인터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김한솔 선수까지 만나봤고 상명대학교 오늘 정말 멋진 경기를 통해서 오늘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오늘 경기 전까지 도깨비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력만 보면 진짜 도깨비 팀이 아니라 다크호스로 충분한 그런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뭐 제가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압축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조직력, 집중력, 호흡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평균 득점보다 17점을 많이 넣는 81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아직 그 주현우와 이용호라는 좋은 1학년 선수들이 있는데 2학년 선수들과의 조직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그 리빌딩이라는 단어에 좀 더 어울리는 팀인 것 같습니다. 예, 두 팀 모두 오늘 한 팀은 상당히 좋은 모습, 한 팀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경기 때 또 수습하고 또 좋은 모습 만들어가서 팬들과 또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기 중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명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꺾고 연패 행진을 마감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건국대학교에 대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김우석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